네, 안녕하세요. 뉴클리어입니다. 오늘 KT 대 T1 중계로 인사드리고요. 뱀픽은 2시 조금 넘어서 들어갈 테니까 그 전에 팀 소개와 오늘 선발 엔트리 먼저 소개해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일단 KT 대 T1이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KT의 선발 라인업 그리고 T1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하고 있는 KT입니다. 캐스팅 한박, 파우트, 지니, 하이프웨이. 오늘 선발 라인업은 지니 선수가 미드에서 출전하고요. 지난 코스트리밍 지난 중계 경기에서 피어엑스 유스 상대로 2대1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연승 준비를 하고 있는 KT 되겠습니다. 지난 피어엑스 유스와의 경기에서는 그 이전 경기에서는 사실 이게 원래 알던 KT가 맞나 싶은 경기력이 나왔었고, 개인적으로는 약간 정글과 원딜 쪽에서 폼이 아쉬운 느낌이 나왔다 라는 느낌이었는데, 지난 POX 유스와의 경기에서는 원딜 쪽에서도 폼이 많이 회복한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정글 쪽에서도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어서 오늘 경기 기대가 되는 KT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웨이 선수를 솔랭에서 많이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플레이하고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어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선수예요, 웨이 선수.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팀은 T1입니다. 달, 구원, 포비, 스매시, 레클레스, 클라우드. 오늘 서포터 선발은 역시나 레클레스 선수가 출전을 하고요. 지난 방송 경기 DRX와의 경기에서 기적적인 첫 승을 거두면서 이제 연승할 일만 남았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스매시 선수가 그랬죠. 우리를 늦게 만나는 팀은 좀 운이 나쁘다. 우리가 이제 거의 다 이길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T1 팬분들은 이제 앞으로의 T1 경기를 좀 많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구원 선수가 원래 폼이 좀 좋았던 선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T1에 들어오면서 초반에 경기력이 좋았다가 그 이후에 구원 선수도 뭔가 연패를 하다 보니까 폼이 많이 내려가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경기에서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지난 방송 경기 POG는 스매시 선수와 레클레스 선수 역시나 바텀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T1이죠. 그래서 T1 경기를 볼 때마다 이번에는 바텀에서 어떤 뱀픽을 준비해왔을까, 어떤 전략을 준비해왔을까, 이런 기대가 되는 팀이고, 지난 경기에서는 스매시 선수의 아펠리오스, 레클레스 선수의 잔나가 POG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포인트를 좀 뽑아보자면 역시나 바텀 쪽이 되지 않을까, 하이프와 웨이 그리고 스매시와 레클레스 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양팀 다 지난 방송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왔기 때문에 연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브리온과 DRX는 따로 중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팀 각자 소개해드렸고 선발 진영과 선발 선수 다시 한번 확인해드릴게요. 맨 밑에 거 보시면 됩니다. KT가 홈이고요. T1이 어웨이, 그리고 KT가 블루 진영을 선택했고 T1이 자동으로 레드 진영으로 갔고요. 다시 한번 선발 선수는 캐스팅 한박, 지니, 하이프, 웨이. T1은 달, 구원, 포비, 스매시, 레클레스 선수가 되겠습니다. 뱀픽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았고요. 순위표마저 보여드리면서 정리할게요. 농심이 중계 경기에서도 방송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5승 0패 전승을 거두면서 1황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농심이 확실히 전체적인 경기력이 이 팀은 저점도 높고 고점도 높다,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고, 그 뒤를 이어서 광동프릭스, 한화생명, 디플러스기아, DRX 공동 4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KT까지 공동 4위, 그 뒤로는 7위에 브리온, OK저축은행 브리온, POX 유스, 그리고 T1 e스포츠 아카데미, 젠지글로벌 아카데미가 있고 있는데, LCK와는 좀 사뭇 다른 모습이죠. 확실히 이 세계 LCK다운 모습이 순위표에서 좀 나오고 있고, 현재
연패를 끊은 T1이 9위, 그리고 또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KT가 4위.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의 순위로만 봤을 때는 뭐 플레이오프 누가 갈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중계를 많이 하면서 느끼는 게 아직까지 팀들의 경기력이 좀 들쑥날쑥하는 팀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팀들이 경기력이 조금 더 안정세에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연승을 준비하고 있는 KT와 T1, 오늘 승부 예측을 조금 개인적으로 해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어려워요. KT와 T1 둘 다 경기력 저점 고점이 있는 팀들이라서 오늘 어디가 정배다? 4위와 9위 간의 대결이지만 어디가 정배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KT도 현재 패배가 더 많은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승리를 무조건 해야 플레이오프권 욕심을 낼 수 있을 것 같고 T1도 더 절박한 상황이겠죠. 확실히 지난 경기에서 연패를 끊어내긴 했지만 그래서 확실히 챌린저스는 농심이 1황. 그리고 광동프릭스가 현재 LCK에서 엄청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챌린저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챌린저스에서도 현재 2위를 달리고 있고 광동프릭스의 폼이 어디까지 올라갈까가 좀 궁금하긴 해요. 뭐 연승이 한번 끊기긴 했지만 그래도 광동프릭스의 고점을 챌린저스 경기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테니까. 그리고 어제 LCK에서는 또 또이브 선수가 OK저축은행 브리온에서 출전하면서 뭐 아쉽게 패배하긴 했지만 좋은 경험을 쌓고 왔죠. 오늘 브리온의 경기 중계는 따로 없습니다만 챌린저스 유튜브와 뭐 네이버 쪽에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뱅픽 시간이 조금 남아서 그리고 아직 방금 막 들어오실 분들이 계실 거니까 다시 한번 KT 오늘 선발 캐스팅 한박 진이 하이프 웨이가 출전을 하고요. 하이프 선수가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꽤 많이 기대하던 원딜러였고 이번 시즌도 많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아직 고점이 경기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이프 선수의 고점이 언제 올라올까도 아마 KT 팬분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좀 관심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T1, 달, 구원, 포비 스매시, 레클레스 뭐 말할 게 없죠. T1 e스포츠 아카데미도 연패를 끊었고 어찌됐든 좋은 경기력으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것 같고 스매시 선수의 인터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확실히 팀이 좀 자신감에 차있는 모습이에요. T1도 오늘 경기 핵심 라인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텀 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T1 e스포츠 아카데미도 바텀 쪽에서의 뱀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가지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팀이고 그리고 KT 같은 경우에도 하이프 웨이 선수가 바텀에서 체급이 꽤 강한 선수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바텀이 핵심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KT가 지난 경기에서 지니 선수가 활약하면서 POG까지 받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니 선수에 대해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니 선수가 아카데미 시리즈를 할 때도 막 원래는 닉네임이 없고 유백진으로 출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와 유백진 이런 샷아웃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미드도 좀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 좀 가장 기대가 되는 매치업 중 하나인 것 같아요. 폼이 올라오고 있는 양 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경기에서 누가 어떤 팀이 연승을 좀 이어나가냐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많은 팬분들도 좀 기대하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매니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 채팅창을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뭐 다른 데서 미리 받아와서 스포 그리고 선수에 대한 너무 도가 지나친 비난 비판까지는 뭐 적당한 비판까지는 어느 스포츠판이든 다 오케이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이게 아무래도 미래를 꿈꾸고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좀 어떤 팀이 잘했다 아 이거 조금 아쉬웠다 이 정도로 얘기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뱀픽까지 들어가기 아직 이제 곧 있으면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잠시 확인해 볼게요.
뱀픽 얘기는 아직 없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뱀픽 바로 말씀드릴게요. KT 팬분들도 아 이거 원래 알던 KT는 사실 챌린저스에서 어느 정도 좀 중상위권에 위치했었고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던 팀인데 아직까지는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저도 그러고 있는데 이번 T1 경기가 그래서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연승 기세를 타야 뭐 LCK가 됐던 챌린저스가 됐던 폼이 올라오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뱀핑 얘기가 잠시만요. 아직 뱀핑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 조금 세팅 중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전달 오면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광동 경기는 린다랑 채팅창에서도 잘 얘기해 주시네요. 린다랑이 중계를 하고요. 그래서 티어니 스포츠 아카데미가 채팅창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바텀은 계속 좀 꾸준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저도 하는데 오늘 상체에서의 폼도 좀 궁금하네요. 달 구원 포비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사실 그전까지는 상체에서 아 이게 팀 게임이 너무 안 풀리니까 뭔가 해보려다가 상체 선수들도 좀 많이 말리는 경기를 보여줬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그래도 팀 합이 어느 정도 맞고 있으니까 본인들의 원래 기량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경기 우세 저는 반반 같아요. 오늘 경기 우세는 반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딱 반반인 것 같아요. KT도 POX 유스 상대로 승리를 하고 왔고 티오니 스포츠 아카데미도 DRX 상대로 승리를 하고 왔고 이게 순위가 지금 중요하지가 않아요. 챌린저스에서 저 극상위권을 제외하고는 저는 아 4위부터 뱀픽 들어갔네요. 뱀픽 들어갔습니다. KT와 티오니의 경기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T가 블루 진영으로 스타트를 하고요. KT가 니코 세나, T1이 아지르 오리아나. 확실히 지니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던 특히나 오리아나에 대한 모습이 너무 좋았다 보니까 지니 선수에 대한 저격밴으로 들어가고 있네요. 그리고 T1을 상대로는 역시나 세나 할 거 아니면 벤 해야겠죠. 아직까지 14.1 비패치 버전이기 때문에 세나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패치 버전이에요. 어제 제가 라이브 서버에서 솔로 랭크 하면서 느꼈었는데 서포트 아이템 두 개 이제 못 갑니다. 갈 수는 있는데 페널티가 너무 빡세요. 그래서 세나가 아마 다음 패치 버전에는 좀 사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KT는 크산테, T1은 코르키 쪽으로 가면서 미드 3밴을 들어갔어요. T1 이러면 미드 쪽에서 뭐 정글 마오카이 플러스 트리스타나 뭐 세주 트리스타나 이런 게 좀 떠오르는 것 같은데 일단 KT는 바텀에서 강한 바로스를 먼저 가져가셨고요. 그리고 달 선수가 선호하는 픽 중에 하나죠. 럼블. 그리고 애쉬가 알게 모르게 챌린저스에서 밴률이 굉장히 높은데 픽률보다도 애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티원이 럼블과 애쉬 쪽으로 가져왔고요. 라인전 세게 가겠다라는 생각을 양팀이 좀 하고 있죠. 확실히 대격변 패치 이후에 라인전이 조금 더 중요해진 느낌이 있다 보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칼리스타도 살았다 보니까 칼리의 애쉬에 대한 가능성도 있고 뭐 여차하면 뭐 캐트래쉬 이런 거에 대한 가능성도 있어서 KT의 3픽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일단 KT는 탑 쪽에서 우디르로 럼블 맞받아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대 바텀 쪽이 좀 생존기 없는 챔피언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공략하기 위해서 바이가 좀 빠르게 나온 듯한 생각이 들고 그리고 럼블이 지난 T1 경기에서 스매시 선수가 바텀 쪽에서 활용을 했다 보니까 럼블의 라인도 사실 조금 더 봐야 되긴 해요. 그리고 트리스타나도
미드 쪽 가능성이 높긴 한데 이게 뱀픽을 좀 많이 꺼낸 T1이다 보니까 조금 더 봐야 되긴 하고요. 웬만하면 미드 쪽으로 가겠죠. T1이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T1이 아리 쪽으로. 상대 아리바이 의식한 벤이죠. 메이킹 너무 강하면 부담스럽다. 그리고 KT는 상대가 트리스타나 가져갔고 선픽 주도권 있으니까 마오카이 벤 좋은 벤으로 보이고요. 산불 조합도 견제한 느낌이죠. 미드 벤을 이어가나요? 미드 5벤으로 가나요? 그냥 아리까지 벤했으면 메이킹에 또 아 그냥 돌진 같이 돌진할 수 있는 아칼리. 아칼리가 또 요새 리치베인과 시너지가 잘 나는 모습 때문에 꽤 핫해서 그리고 KT는 칼리스타 밴으로 이어갔습니다. 그러면 T1의 원딜 선택이 좀 궁금한데 일단 이러면 렐이 나오면 렐 정글의 가능성이 꽤 높을 것 같죠. 그리고 럼블, 렐 이런 광역 한타 시너지도 있기 때문에 렐은 무난하면서 나쁘지 않은 픽으로 보이고요. 렐이 지금 정글 쪽에서 밸런스가 너무 잘 맞는 픽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일단 렐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메이킹을 신경쓰냐 라인전을 세게 하냐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KT는. 그래서 카르마도 올려놓고 노틸러스도 올려놓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쪽으로 가나요? 웨이? 저는 노틸러스 쪽으로 가는 게 오! 미드에서 메이킹 할 만한 챔피언들 다 잘리니까 그냥 백스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뭐 트리스타나의 점프, 레레의 진입 이런 걸 끊을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면역이 있다 보니까 렐 지금 산 미드픽 중에서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우리는 메이킹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이죠. 노틸러스까지 뽑아줬습니다. 그러면 T1의 마지막 픽 지금 남아있는 원딜 중에서 탐켄치? 사실 지금 탐켄치가 나오기에는 뭐 세나 탐켄치, 아펠 탐켄치처럼 막 시너지가 난다던가 하이퍼 캐리가 된다던가 그런 원딜이 아니기 때문에 탐켄치에 대한 예상 못했었는데 상대가 돌진 조합이 KT가 돌진 조합이 너무 많다 보니까 탐켄치를 쓰겠다. 근데 스매시가 탐켄치인가요? 잠시만요. 아니 지금 스매시가 탐켄치를 들고 있죠 일단? 오 이게 제가 인게임 들어가면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팬분들도 시청자분들도 아마 많이 들은 내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스매시가 탐켄치 레클레스가 애쉬로 갔습니다. 와 이러면 레클레스가 원딜이란 거죠. 스매시가 서포터에 제가 관계자분들에게 며칠 전에 들은 내용이거든요. 며칠 전에? 불과 며칠 전에? 레클레스가 스크림에서 원딜하고 스매시가 서포트한다. 근데 둘 다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 그걸 활용을 합니다. T1 e스포츠 아카데미가. 이거는 뭐 간식 뭐 세나 플러스 알파도 아니어서 그냥 대놓고 스매시가 서포터인거죠 이거는. 그래서 KT 대 T1의 경기 T1 대 KT의 경기 들어갑니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일단 소문으로만 듣던 레클레스의 원딜이거든요. 레클레스가 잠시만 아 근데 레클레스가 와 잠시만 애쉬가 서포템을 사왔네요. 애쉬 서포 이게 약간 세나 플러스 알파 느낌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네요. 네. 이러면서 아마 탐켄치도 첫기한 이후에 서포트 아이템을 사오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러면 레클레스 서포트라고 해야 될지 원딜이라고 해야 될지 일단 저는 원딜 그래도 서포터라고 하겠습니다. 레클레스 네. 아니 근데 이게
약간 인지 부조화가 오는데. 그래서 벤피카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KT가 상대가 나름 좀 2원딜, 3원딜 될 것 같으니까 돌진 조합을 구성을 했고, T1은 T1도 그에 맞춰서 어느 정도 밸런스 있고 상대 돌진 조합을 커버해줄 수 있는 탐켄치를 구성하면서 조합의 밸런스 그리고 후반 밸류가 꽤 괜찮은 조합을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KT가 초반에 좀 스노우볼을 굴리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합 밸런스를 봤을 때는 KT가 조금 더 급한 조합이에요. 바텀에서는 애쉬 플러스 탐켄치가 옛날에는 꽤 많이 나오던 조합이죠. 뭐 애쉬가 원딜 역할을 맡긴 했었지만, 그리고 노틸러스가 W를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애쉬가 좀 강하게 견제를 할 수 있고요. 요새는 이렇게 노틸러스가 다줄이 아닌 W 스킬 보호막을 찍으면서 라인전을 하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라인전 유지력을 위해서. 그리고 애쉬의 매로, 애쉬가 라인전 주도권이 있을 때는 매를 저렇게 깊숙이 사용하면서 상대의 레드 블루 진영을 한 번에 다 볼 수 있죠. 그리고 미드 쪽에서는 이렇게 트리사나의 점프를 저 백세 공포로 끊어줄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트리사나 상대로 솔로 랭크에서도 간간이 좀 나오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점프 끊어주다 보니까 딜교환이 꽤 잘 됐죠, 백스가. 이러면 미드 쪽에선 트리스타나가 주도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리고 백스가 앞으로 가면서 킬각을 봐요! 와! 일단 트리스타나 전멸 빠졌고요. 그리고 이거 킬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트리스타나 점프까지 이어지면서 T1 e스포츠 아카데미, 그리고 지니 선수도 킬각을 너무 공격적으로 보려다가 렐에게 어떻게 보면 직선갱을 좀 당한 느낌이죠. 전멸 반응도 제대로 안 됐었고요. 그래서 티어니 스포츠 아카데미가 나름 클린 득점을 했습니다. 전멸 뭐 교환된 건 있습니다만 킬을 일방적으로 가져갔으니까요. 라인도 밀어넣고. 그리고 트리사나가 킬을 먹은 게 KT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 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텀도 라인 주도권을 쥐고 있고, 탑에서는 우디르가 라인전 주도권을 쥐고 있는 듯한 모습이지만 럼블도 CS를 잘 받아먹어서 꽤 괜찮아 보이고요. 이러면 저 전멸 빠진 트리스타나를 정글 쪽에서 한박스 선수가 한번 공략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백스도 전멸이 빠져있다 보니까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좀 리스크가 좀 많이 걸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트리스타나가 아이템 선택이 꽤 좋죠. 일단 바텀에서 딜교환, 서로 킬각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트리스타나가 선 헤르메스의 신발을 올리는 아이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저 헤르메스 나오면 일단 공포 맞으면서 앞으로 들어갔고요. 나오면 백스가 좀 많이 힘들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애쉬 탐켄치는 뭐 라인전을 급하게 해야 된다보다 바텀에서 적당히 라인전 받아주면서 반반 지는 반반 이기는 반반 해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뽑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 원딜이 약한 것도 아니고, 티어니 스포츠 아카데미가 경기 흐름에 대해서 큰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러면 탑 쪽에서 우디르를 뽑은 KT가 공허유춘 정도는, 그리고 바텀에서 주도권이 있다 보니까 공허유춘과 드래곤을 좀 일방적으로 먹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럼블이 딜교환을 꽤 잘해준 모습이죠. 아이템도 신속의 장화 나왔으니까 우디를 상대로 내성도 꽤 생겼고요. 잠시만, 레리 먹었어요 이것도? 기분이 많이 나쁜데요. 그리고 요새는 공허유춘 저렇게 하나만 먹어도 꽤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만 먹고 막 드래곤 견제하는 모습도 LCK에서 나왔었고, 그리고 백스 전멸했거든요? 이거 공포 아껴놨다 트리스타나 점프 끊어야 돼요. 기분이 많이 나쁜데요 KT. 뭐 공허유충 두 개 먹긴 했지만 원래 공허유충은 KT 거였거든요. 탑 주도권이 있고 우디를 픽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분이 꽤 많이 나쁩니다. 그리고 레일 지금 드래곤 치고 있는 게 아니고 바텀 갱킹 보고 있어요. 바텀에 일단 그래도 스페란다 있어서 심연 잠수만 피하면
맞았어요. 어 근데 와 이거 웨이가 렐 마크가 방금 기가 막혔죠? 심연 점수를 맞았는데도 어 근데 하이프가 앞으로 가면서 좀 맞았어요. 그러면서 역갱? 역갱 제대로 들어갔는데요 이거? KT 바텀 듀오가 드리블하면서? KT! 약간 킬각을 주는 듯한 암무빙을 일부러 쳤죠 하이프 선수가 이거는 전멸도 아꼈고요. 와 그래서 이거는 KT 바텀 듀오의 슈퍼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사실 심연 점수 맞고 살짝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서로 바텀 듀오끼리 좀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노틸러스가 렐의 진입을 끊어주면서 하이프 선수가 위험할 거 없으니까 암무빙을 한번 쳐주고 상대가 빨려 들어오니까 아까 점멸 빠진 렐을 바이가 역갱 오면서 완벽한 역갱을 성공했기 때문에 이거는 KT의 설계가 진짜 좀 멋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데요 KT? 그리고 드래곤까지 먹으면 아까 공허 유충 하나 뺏긴 거 기분이 좀 풀리죠 KT도. 미드 쪽에서 뭐 백스가 지금 당장 CS를 많이 밀리는 것도 아니어서 이런 일방적인 득점이 좀 필요했거든요 KT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매시 선수도 지금 서포터 아이템이 구비가 됐죠. 이게 이제 라이브 서버에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는 서포터 아이템 두 개 이상 올리는 전략이 불가능해졌어요. 거의도 아니고 불가능해졌어요. 제가 해봤는데 페널티가 꽤 세게 들어가서 이번 패치 버전까지만 볼 수 있는 전략입니다. 투 서포 아이템. 바텀에서는 뭐 이 정도면은 서로 CS 봤을 때 어느 정도 반반? 바로스 노틸러스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반반인데 아까 바텀에서 이득을 좀 세게 받다 보니까 바로스 노틸러스가 기분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러면 노틸러스가 라인 밀고 나서 미드 쪽에 개입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나온 애쉬 탐켄치 픽이 뭐 세나 탐켄치 같은 픽에 비해서 현재까지는 좀 맛있다? 이런 느낌은 안 들고 있어서 투원딜 느낌도 사실 좀 아니거든요. 애쉬가 뭐 치속들면서 온 애쉬 원딜도 아니기 때문에. 어 그리고 노림수도 빗나갔어요. 바로스 집 가는 거 한번 끊어보려고 했던 거 가짜 우리 그러면서 탑다이브가 기가 막히게 들어갔는데 이게 럼블이 전멸을 든 게 아니다 보니까 거의 확정타로 들어갔죠 지니의 로밍이. 그리고 순간이동도 지니가 곧 돌아오기 때문에 미드 커버도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바이가 일단 커버해주는 모습. 확실히 지니 선수가 지난 방송 경기에서 아 탑 채굴도 많이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 방송 경기에서 POG 받으면서 약간 혈이 뚫렸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지니 선수가. 아카데미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선수인데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지니. 게임 소리 너무 작아요. 조금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작으면 말씀해주세요. 이러면 T1 입장에서도 손해를 일방적으로 좀 많이 받다 보니까 다음 공허유충 타이밍에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지켜봐야겠는데요. 어찌됐던 KT가 아까 공허유충 2스택 먹었으니까 또 나오는 공허유충 챙기면 5스택 챙기면서 공허의 혁이 이제 공허 진드기 소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T1의 움직임이 지금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바텀 듀오가 다 미드 쪽으로 향하고 있고요. 웨이 선수가 반응했죠? 애쉬 궁극기도 이제 돌아왔는데 적중은 했는데 일단 스킬 연계. 어 그러면서 노틸러스는 클린 히트로 잡아냈습니다. T1 스포츠 아카데미 역시 레클레스 애쉬는 명사수구나. 그러면서 일단 바텀에서 들가. 근데 이거 T1 스포츠 아카데미가 어 근데 와 이거 두꺼운 피부 못쓰게 잘 터뜨렸는데요 KT? 아니 인원수가 T1이 더 많은데 지금 2대3을 하고 있어요 KT가. 아니 KT 지금 경기력 자신감이 얼마나 올라온지 좀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었는데 인원수 밀리는데도 그냥 교전을 해서 이득을 봤습니다. 이거는 KT가 확실히 좀 좋은 모습 보여준거죠. 약간 무리가 될 수도 있는 플레이였는데
정지 명령 쓰면서 탐켄치 두꺼운 피부 먹히는 타이밍에 꿰뚫는 화살로 한 번에 터뜨렸어요. 탐켄치를. 그러면서 우디르가 주도권이 있으니까 이렇게 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티어니 스포츠 아카데미도 지금 나름 트리스타나 잘 크고 있고 탑 쪽에서도 럼블이 우디르 상대로 라인전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근데 이게 애쉬 탐켄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활약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KT가 스노우볼을 굴려야 되는 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허유충 오스택 드래곤 그리고 딜러진들 이 킬을 꽤 잘 먹어서 이 정도 흐름이면 후반 밸류 생각해도 KT가 꽤 괜찮은 초중반이 아닌가 싶습니다. 애쉬가 피에노레 완성을 했고요. 피에노레도 14.2 지금 라이브 버전에서 너프가 있죠. 저게 너무 좋다 보니까. 이러면 티어니 스포츠 아카데미는 드래곤 2스택 안 내주는 거에 좀 사활을 걸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시야 장악을 신경 써주고 있는 모습인데 바텀 쪽 아이템은 확실히 바로스가 좀 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티어니 먼저 근데 KT도 지금 백스 순간이동 준비되어 있고 바이도 드래곤 쪽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탐켄치 먼저. 탐켄치가 좀 안 좋게 물렸는데 스매시가 안 좋게 물렸는데요. 터졌어요 스매시. 이러면 드래곤 내줘야 돼. 아 이게 탐켄치의 포지셔닝이 그리고 T1이 드래곤을 치는 거에 대한 근거가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디르는 이미 무빙을 쳤었고 럼블은 탑이다 보니까 KT가 전투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죠. 안 좋은데요 T1. 바텀 채굴도 지금 더 당할 것으로 보이고 애쉬 탐켄치가 점점 썩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드는 건 저만 그런가요 지금? 막 세나 탐켄치처럼 일단 마법의 수정 화살 좀 뻔했죠? 진이 입장에서도. 그리고 바텀에서 바로스가 채굴 빡 땡기고 있어요. 아직 14분 안 됐거든요. 채굴 이러면 드래곤 2스택도 내줬고 득점도 일방적으로 KT가 했습니다. 티어니 스포츠 아카데미는 물론 조합의 보험 역할을 할 수 있는 트리스타나가 있긴 한데 저 트리스타나가 보험 역할을 얼마나 해줄 수 있을지. 이게 KT의 조합도 트리스타나가 딜하기에 막 엄청 편한 조합은 아닌 게 뭐 바이 정지 명령 있고 백스가 날라올 수 있고 노틸러스 다줄 견인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포비의 역할이 이번 게임 굉장히 좀 중요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그래도 KT가 전력 먹고 바이가 지금 정글링 도는데 턴을 쓰고 있다 보니까 티어니 스포츠 아카데미가 전력을 잘 챙겼고요. 저 전력으로 미드 쪽에서 이득을 좀 많이 땡겨와야겠죠. 일단 미드 체력이 좋아서 한 번에 깨질 것 같진 않은데 어떻게 턴을 좀 잘 쓸지 지켜봐야겠네요. 티온 이게 채팅창에서는 지금 뭐 반반인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반반일 수도 있는데 이게 운영의 주도권이 KT 쪽에 있다 보니까 잠시만요 지금 다리 좀 많이 센데요? 그리고 마법의 수정 화살 꽂혔고요. 우디를 유차 키면서 빠졌어요. 일단 그래도 KT가 뭐 바위 전멸 빠지고 우디를 유차 빠지긴 했지만 바텀 타워는 밀어냈고 이게 운영의 주도권이 KT 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티어니 스포츠 아카데미가 전령을 어떻게 쓰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면서 바텀 쪽에 인원 배치를 꽤 많이 했고 잠시만요 이거 바이가 끊겼어요. 그리고 제아키를 티언 조합 핵심 중에 하나인 럼블이 맛있게 챙겼고요. 티어니 스포츠 아카데미가 지금 1-4 운영을 하면서 미드 라인을 버리고 바텀 쪽에 투자를 한 게 꽤 효과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미드에서 타겟이가 이거 스매시가 죽은 거는 조금 기분이 나쁘네요. 그래도 스매시 진입 백스 궁극기 빗나갔고요. 백스가 살 수 있나 일단 슬로우 걸어주면서 한번 빠지고 있는데
마법의 수정화살 11시. 아 근데 이퀄라이저가 적중은 안 했는데 테러가 없어요. 이러면 테러가 없어요. 진이도 테러가 없어요. 포비가 킬 맛있게 먹었고요. 그러면서 포비가 앞점프, 포비가 킬 이거 더 들어가면 난리 나는데요. KT도 어 그러면서 7-3 무조건 끊어줘야 돼요. 무조건 끊어줘야 돼요. 포비 전멸 빠졌고요. 그래도 와 KT도 바루스 트리플 킬 하면서 어느 정도 KT도 만회는 했습니다. 이게 근데 유블리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KT가 이 미드타워까지 좀 밀어내면은 그래도 바톤 쪽에서 손해본 거 플러스 백스 죽은 거 어느 정도 또 만회가 되는 느낌이 드네요. 이게 나름 좀 비슷한 교환이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 상황에서 KT가 이렇게 탑 쪽에서도 득점을 하고 있고요. 이게 틸사나가 키를 많이 먹었다 보니까 아 이거 티오니 스포츠 아카데미의 보험 역할을 할 수 있는 틸사나가 키를 많이 먹어서 티언도 괜찮은데요 라고 얘기하기에는 타워 상황 그리고 오브젝트 상황이 KT가 웃어주고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KT가 조금은 더 여유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근데 챌린저스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정도 격차면 역전 한 10번 나오고도 충분한 격차예요. 그런 부분 KT가 잘 인지하고 운영을 잘 해줘야겠죠. 아 근데 바루스가 확실히 잘 크긴 했어요. 그리고 이코로 요새 AD 방관템 중에서 핫한 기회를 바루스가 완성을 했습니다. 데미지적으로 전혀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죠. KT도 그렇죠.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그냥 뒤집힐 만한 격차예요. 이 정도면 KT가 조금 유리한 거 일단 티어니 미드에서 전력 활용하면서 미드 타워 공석에 힘을 쓰고 있고 이거 타워 그냥 나가는 것도 기분이 많이 나쁩니다. KT 그리고 노틸러스 녹았고요. 이러면 티어니 많이 좋았는데요 또. 아 그리고 백스도 좀 위험해요. 백스 전멸 없거든요. T1 e스포츠 아카데미 T1 e스포츠 아카데미가 운영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게 본인들이 전령 쓸만한 타이밍에 미드 쪽으로 5명 가모이면서 농성을 했던 게 효과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드래곤 트라이까지. 지금 화장실 간 사람 누구야? 티1 e스포츠 아카데미 대량 득점. 그러면서 골드 따라갔고 드래곤 스택 끊어줬습니다. 완전히 득봤는데 이게 티어니 스포츠 아카데미가 생각보다 미드에 힘을 세게 싣다 보니까 KT가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드 타워 나간 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서 좀 억지 이니시를 걸었는데 노틸러스의 다출 견인이 잘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티어니의 역 이니시가 잘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게 약간 좀 옹졸해 보일 수도 있는데 탐켄치가 몰아서 죽은 거 오히려 좋아요. 티어니 스포츠 아카데미는 뭐 핵심 딜러인 트리스타나가 많이 죽은 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럼블도 제약골드 아까 먹으면서 마법의 수정화살 빗나갔고요. 럼블도 한타에서 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성장 잘 크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타워도 교환이 됐고 이 정도 상황이면 티어니 스포츠 아카데미가 좀 웃어주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드는데 반대로 아까 티어니 조금 불리했을 때 이렇게 역전 각을 많이 만들어낸 것처럼 KT도 이 정도 격차면 충분히 역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KT가 변수를 만들어내기에 굉장히 좋은 조합인 게 딱 보면은 CC가 굉장히 많고 강제인시가 많거든요. 근데 일단 바루스의 포지션 지금 웨이가 렐 마크해주려고 보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근데 이러면 포비의 질각을 누가 막을 수 있나. 일단 포비 그래도 정지명이요. 스매싱 한번 잘 삼켜줬고요. 포비의 질각 포비가 아 근데 DPS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리고 레클레스가 원딜처럼 지금 104고 1대 아니 레클레스 지금 카이팅 뭐해요 지금. 아니 레클레스가 잠시만요. 레클레스 카이팅 미쳤는데요. 아니 레클레스 그러면서 레클레스 와 레클레스 익숙한 그 감각 유럽에서의 그 감각 진짜 보여줬습니다. 레클레스가 아니 솔직히 말하면 방금 한타에서 포비보다 레클레스가 카이팅 잘했어요. 와 미쳤는데요 진짜 레클레스가.
실제로 이게 그냥 카이팅만 잘한 게 아니고 백스의 각을 마크해줬고요. 그리고 우디르가 소위 깽판 친다고 하죠. 그런 부분을 마크를 너무 잘했다 보니까 티어니 스포츠 아카데미가 바론까지 클린 히트로 먹었습니다. 와, 티어니 스포츠 아카데미도 확실히 경기력 많이 올라왔어요. 이거 KT가 좀 분위기 많이 싸해졌는데요. KT가 변수를 들 수 있는 있을 만한 상황이란 건 어느 정도 힘의 차이가 좀 비슷한 상황을 좀 예로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는 티어니 스포츠 아카데미의 힘이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트리스타나 아이템 보시면 트리스타나 딜 이제 몇 대 때리면은 KT도 버티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KT가 쉽게 말하면 KT가 좀 기적의 한타 슈퍼플레이가 필요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캐스팅 이거 끊기면 일단 둔중지요. 아, 근데 우디로도 잘 큰 게 아니다 보니까 티어니 스포츠 아카데미 딜을 못 버텨요. 못 버텨요. 티어니 스포츠 아카데미가 악셀 밟습니다. KT 판단 잘해야 돼요. 지금 이 타이밍에 판단 잘못했다가 진짜 억쟁이 두 개 이상 나가면 대형 사고거든요. 그래도 일단 미드 라인 관리는 잘했는데, 아, 이게 바텀 막을 힘이 없어요. 바텀 막을 힘이 없습니다. 우디르가 없어서 바위의 진입각도 아예 안 나오죠. 실제로 티어니 스포츠 아카데미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 게, 이게 운영을 그냥 뭐 칼바람 메타 모여서 다섯 명 모여서 운영 꽝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죠. 1사 운영이 필요할 때는 1사 운영을 하고, 다섯 명이 뭉치는 게 필요할 때는 뭉쳐주면서 본인들이 필요한 오브젝트 농성을, 농성 타이밍을 굉장히 잘 잡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실제로 꽤 고급 운영인데 티원이 그런 부분에서 운영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저 운영이 KT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냐면, 아, 이거 우리가 상대 인원 공백 좀 생기는 타이밍에 마법의 수정 화살! 일단 빗나갔고요. 직선에서 들어가는 마법의 수정 화살은 확실히 좀 히트하기 어렵죠. KT가 걸어야 되는 조합인데 걸어야 되는 각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KT를 답답하게 만드는 운영을 티어니 5명이 뭉침으로써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스매시가 원딜 할 때는 상상도 못하는 포지션이 맨 앞라인을 잡고 있는데 이 스매시가 원딜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역할상 못 물죠. 그리고 드래곤 젠 됐고요. KT 어떤 판단 하나요? 이번 드래곤 내주면서 성장하기에는 후반이 티어니 더 좋은 조합이고요. 일단 바위가 뒤로 도는 것도 다리 잘 마크해줬어요. 그러면서 다리 밀어내고 있고, KT가 약간 답답하니까 아래쪽으로 진영을 잡고 있는 건데, 이거 티어는 그냥 여차하면 미드 라인 밀어도 되죠. 급한 거 너네 아니야? 바텀 라인 들어가고 미드 라인 들어갈 건데 급한 거 너네 아니야? 그래서 KT가 귀환했습니다. 티어니 e스포츠 아카데미 운영이 환상적이에요. 그러면서 타워 공성하고 드래곤까지 확정적으로 먹을 수 있겠죠. 이거 KT 입장에서 진짜 좀 역사를 잡힌 듯한 운영을 티어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티어? 바위가 진입하면 그냥 죽어요. 지금 마오의 수정화살 빗나갔고요. 수정화살 빠졌으니까 한번 보자. 일단 레클레스 물었는데, 이러면 잠시만요. 포비가 프리예요. 포비가 너무 프리예요. 그리고 레클레스는 지금 이번 경기 역할 가짱 원딜이거든요. 그리고 포비 먹어줄거예요. 포비 더블킬. 포비 못 죽인 순간 이번 한타 DPS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지금. 그러면서 KT 쓸립니다. 쓸려요. 그리고 포비 순간이동 있어서 지켰다가 바텀으로 순간이동 각보고 있고요. T1 e스포츠 아카데미. 아, 실제로 전략이 너무 좋습니다. 이번 경기 T1 e스포츠 아카데미가. 그리고 레클레스가 이게 원딜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뭐 가짜 원딜이다, 지금 뭐 애쉬 지금 아이템도 저러다 보니까 가짜 원딜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진짜 너무 잘해주고 있죠 레클레스가. 그거에 대한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한박도 애쉬에게 정지 명령을 사용을 했던 거고요.
일단 게임이 끝나는 걸 막아서 코인을 한번 벌긴 했습니다만 T1E 스포츠 아카데미가 이 정도면 경기 9할 이상 잡은 느낌이고 KT가 전술에 대한 고민이 좀 깊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어떤 상황이 됐건 틸사나에게 그냥 정지명령 써야겠는데요. 한바퀴 틸사나 못 물면 그냥 못 이겨요. 간단하게 틸사나 3코어 반 백스 2코어도 현재 안 나왔어요. T1이 이게 미드 거의 5벤이었죠. 들어갔던 미드 5벤이 전략적으로 잘 들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지니의 캐리력을 좀 많이 억제하고 있습니다. 덱스가 그렇다고 막 캐리할 수 있는 그런 미드 챔피언도 아니고요. DPS가 막 잘 나오는 버버의 수정화살 애쉬 서포 특성상 아이템 특성상 궁극기 쿨타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막 써도 되죠. 그냥 포킹 르블랑 궁처럼 써도 돼요. 그래서 KT가 결단을 내린 것 같죠. 미드 5명 뭉치는 바로스 포킹도 효과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틸사나가 흡혈 아이템까지 나와있다 보니까 그렇게 압박이 되지도 않고 한 방이 뒤쪽에 일단 숨었거든요. 숨었는데 티원이 혹시 바론을 쳐주나요? 근데 이거 유리한 팀 특성상 굳이 바론을 먼저 쳐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리 아래 이게 진영이 약간 바뀌었어요. 우리 집에 왜 왔니 하고 있는데 진영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러면 유리한 거 T1이거든요. 바텀 라인 보세요. 지금 바텀 라인 보세요. 옵저버님이 제 말을 잘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거 KT 끝나요. 게임 집어야 돼요. 빨리 집어야 돼요. 빨리 억제기 바텀 억제기 나갔고요. 아니 T1E 스포츠 아카데미는 얘기하는 거죠. 아니 너네 지금 여유 있어? 라인 관리 우리가 편한데 너네 여유 있어? 여유 없잖아. 얘기하는 건데 정확하게 여유가 없죠. KT는 그렇다고 바론을 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게임이 끝날 수도 있다 보니까 여차하면 지금 KT의 운영이 뭐 살짝 아쉽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이런 상황쯤 되면 KT의 조합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냥 상대 잘라먹기 뭐 전략적으로 쌈싸먹기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T1이 시야적인 부분도 신경을 잘 쓰고 있고 포지셔닝도 잘하고 있다 보니까 KT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입장이죠 지금. 그리고 T1은 여유있게 라인 관리해주면서 마법의 수정 화살 백스에게 적중했고요. 백스 전멸 없거든요. 이거 확정킬인데요. 레클래스 더킹 유럽 레클래스. 이번 경기 마법의 수정 일단 바론 상황 한 바퀴 스틸 각보고 있고 시야가 일단 있긴 한데 오! 바로스가 깨뜨는 화살이 꽤 잘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패의 사슬 KT가 지금 한 바퀴 하이프가 포킹이 꽤 잘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한 박대 달 일단 바론 한번 막아내는 그림이죠. 이게 하이프의 포킹으로 깨뜨는 화살 기가 막히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제자리 점프 포비도 약간 맞다 보니까 약간 머리가 띵해졌어요 방금. 이러면 KT도 시간을 일단 벌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래곤까지 챙길 수 있나요? 바텀 라인은 백스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애쉬가 메로 체크를 했으니까 T1도 이거 상대 용 치는 거 기분이 좀 나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치나요? 다시 한번 쳐요. 이거 KT도 빨리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용이 중요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이게 바론딜 나와요. 아 이거 드래곤 욕심내다가 아까 바론 잘 막았는데 KT와 KT를 응원하는 팬분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KT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 바론 그렇게 잘 막아놓고 드래곤 그것도 바람용 3스택 먹느라 바론을 내준 거는 전략적 미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거는 파란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론 미니언 어떡하죠?
밀리는데요. 그리고 마법의 수중화살 Like Prey. 오! 맞췄어요. 이거 후패사슬 들어가긴 했는데 백스가 현장에 없거든요. 오 근데 하이프가 럼블을 녹였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포비 일단 먹어줄거. 아니 지금 방과마로스 활약이 엄청난데요 지금. 그리고 지니가 돌아요. 아까 집 끊긴 지니가 돌아요. 그리고 평캐치 적중됐고요. 일단 집에서 보자. 우물에서 보자. 그리고 바텀 억제기 라인은 들어가고 있는데 아 쌍둥이 타워 하나 깨졌어요. 이게 KT가 꽤 잘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러면서 손해보는 것들이 꽤 있죠. 바텀 억제기도 아까 나갔었고 그리고 쌍둥이 타워도 지금 거의 집이 불타고 있고 탑 억제기도 나갔고 그리고 티어는 메인 딜러인 트리사나가 안 죽었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엄청나게 유리한 상황의 티원이고요. 그래서 하이프가 진짜 팀원들 진짜 끌고 통나무 들고 있는 느낌인데 이번 세트는 아 이게 역전각이 아예 없냐라고 물어본다면 KT가 진짜 기적의 한타를 보여준다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방금 바로스 데미지가 지금 4코어 반에 꽤 잘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하이프가 해줘야 돼요. 티원의 포비만 잡아낸다면 또 다른 결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포비도 지금 4코어 반 트리스나 아이템을 봤을 때 트리스나가 한 3대 4대만 때리면 한타 끝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KT는 진짜 전술적으로 좋은이라기보다 기적의 한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 마법의 수정화살 또 날아갈 것 같은데 아 한 바 끊겨요. 이거 바이어칼도 중요한데 끊기면 뼈 아픈데요 KT. 20분 이후에 버프가 중요하다 보니까 좀 욕심을 내봤던 것 같은데 독이 됐죠. 와 그래도 방금 바로스 데미지는 엄청 센데 막을 힘이 있나. 이게 바이어 없으면 이니시가 안 되거든요 KT도. 일단 바텀 억제기 주고 아 근데 아까 쌍둥이가 나가 있었어서 티온 그냥 진격해도 될 것 같거든요. 머블 수정 화살 일단 빗나갔고요. 미드 타워 밀리고 있어요. 바이 언제 나와? 바이 12초 바이 빨리 나와! 3억쟁이 나가면 진짜 게임 역전하기 너무 힘든데요? KT 조합 빨리 일단 마법의 수정화살 아니 부패사세. 근데 바이가 궁극기 맞췄는데 못 들어갈 것 같은데요? 공포 스택도 안 차있어서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진짜 KT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막아내고 있는데 하이프 어 7상 앞점프 하이프 근데 하이프 일단 전장 이탈 그리고 포비가 뱃속에서 나와서 포비가 포비 터졌는데요. 잠시만요 KT가 잘 싸웠는데요? 이거 게임 끝내러 갈 수 있나요? 일단 백스 순간이동 있고 잠시만 넥서스 일단 막아야 돼요. 넥서스 트리사나 40초 럼블 이퀄라이저 어 순간이동 이거 투텔이거든요. 아예 원텔이거든요. 발 아 이거 게임 끝날까봐 그냥 나를 죽여라예요 이거. 넥서스 끝내러 오지 말고 나를 죽여라인데 1리 있는 판단 같아 보입니다. 와 잠시만요 몇 분 한타 했죠? 34분 한타 이번 세트 끝나고 34분 한타 다시 한번 좀 분석해 볼게요. 경기 중에는 리플레이가 안됩니다. 아 그래서 KT가 꾸역꾸역 막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시간 지금 35분 다 가고 있는데 글로벌 골드도 3천 정도밖에 차이가 안나고 그리고 드래곤 하나만 먹으면 어찌됐든 드래곤 영혼이거든요. 역시 챌린저스는 끝까지 봐야 된다. 화장실 가면 안 된다. 왜 이렇게 역전각이 좀 보이는 것 같죠 KT 입장에서. 골드 차이도 꽤 나고 조합의 밸류 밸런스도 T1이 꽤 좋아 보이긴 하는데 지금까지 방금 한타에서 한타를 하기 꽤 편해 보였던 건 또 KT 같아 보였거든요. 그 과정에서 바로스가 진짜 개인적으로 한 2.5인분 이상 해주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스 풀템, 트리사나도 풀템. 아 근데 포비가 이제 수호천사까지 나왔어요.
이제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저 쏘셔서 한 번 더 죽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이프의 바루스가 아까 전멸이 빠졌거든요. 어찌됐든 전멸이 빠졌거든요. 하이프의 바루스가 일단 파이팅. 진짜 하이프가 바루스로 엄청 지금 엄청 통화물을 진짜 저 바루스 어깨에 지게가 보이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근데 T1도 한타 한 번지면 게임 끝날 수 있어요. 생각 잘해야 됩니다 T1도. 일단 바텀 억제기 라인 들어가고 있고요. 너네 진막으로 가야 되지. 가야 돼요. 바로는 내줘야 됩니다. 와 진짜 1세트부터 엄청난 혈전인데 지금 KT가 소위 쫄리는 게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쌍둥이 타 다 나갔고 넥서스가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방관 바루스가 시간이 지날수록 파워 그래프가 조금씩 내려오는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어찌됐든 트리사나가 흡혈템도 진작에 완성을 해놨고요. 그래서 바루스의 역할도 중요한데 진짜 한박, 지니, 웨이 캐스팅이 진짜 한타에서 어그로 핑퐁 왔다갔다 트리사나 딜 못하게 해주는 그런 한타를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1이 지금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죠. 바텀은 일단 KT가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라인 상황은. 그리고 KT가 어찌됐던 바람용의 영혼을 먹어놔서 나름 또 이렇게 막으로 왔다갔다 하기에 좀 용이하기도 하거든요. 이석준과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캐스팅이 왔다갔다 하면서 어그로 핑퐁. 어? 렐렐렐렐렐 부어 터졌는데요. 어 일단 이퀄라이저 잘 깔렸는데 포비 봐야 돼요. 포비가 아 근데 포비가 딜 넣어요. 그러면서 하이프도 딜 넣고 있고요. 지금 일단 2대1 교환 2대2 교환까지. 아 근데 포비가 산게 그러면서 마법의 수정 하세요. 포비가 산게 너무 압박이에요. 순간이동 이거 집 갔다가 오면은 아 KT도 못 막을 것 같은데요. 결국 조합의 힘 그리고 트리사나의 후반 밸류 때문에 이제는 KT가 쓰러질 것 같은데요. 일단 3대3인데 저 퍼미가 살아있는게 너무 압박이죠. 하이프도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은데요. 아 이거 탕켄치 잡긴 했는데 저 퍼미가 더 문제예요. 퍼미가 바루스 띵띵띵띵띵띵띵띵 넥서스. 어 넥서스 넥클레스. 어 잠시만요. 틱사 태어나요 넥서스 GG! GG! 진짜 한 끗 차이 승부. 와 T1 e스포츠 아카데미가 와 1세트 진짜 기적적으로 가져갑니다. 와 이거 진짜 명경기가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일단 저도 좀 더운데 T1 e스포츠 아카데미가 일단 경기 인게임상 좀 유리한 경기를 끌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KT가 그 과정에서 진짜 하이프가 좀 멱살 잡고 경기 후반까지 끌고 가는 경기가 됐거든요. 일단 하이라이트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좀 장기전이었죠. 일단 이 게임에서 여러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경기 초중반에는 KT가 상대를 잘라먹는 그림도 많이 보여주고 그리고 드래곤 스택도 2스택이 일방적으로 가져오고 공허 진드기 공허의 허기까지 5스택 가져오면서 좋은 경기 초중반을 가져갔었거든요. 근데 아 이 전령을 내준 게 좀 아쉬웠을까요? 한번 볼게요. KT가 드래곤을 먹고
턴 관리를 좀 더 욕심을 부렸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은 게 한번 볼게요. 결과론적일 수도 있긴 한데 KT가 여기서 여러분 의견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여기서 드래곤을 먹고 KT가 한타도 이전에 이겼었는데 턴을 한번 더 써요. 여기서 바텀 타워 채굴도 하고. 아, 결과적으로 이게 조금만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약간 결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턴을 더 쓰거든요. 바텀 타워 채굴을 땡기려고. 그래서 턴을 좀 많이 썼네요. 아, 여기서 KT가 턴을 좀 많이 쓰기도 했네요, 이 부분. 저도 이 부분이 인게임에서 좀 정신이 없었다 보니까 캐치를 못해드렸는데 여기서 KT가 턴을 굉장히 많이 써서 채굴은 좀 땡겨오긴 했습니다만 불리한 T1이 여기서 전령을 여유있게 먹고 탑타워까지 트리사나가 밀면서 트리사나의 성장이 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T1이 전령을 먹어서 저 전령을 기반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 전령을 기반으로 운영을 했던 게 이 게임에서 은근 또 핵심 포인트가 된 것 같은데요. T1이 운영을 잘한 것도 맞고 여기서 미드에 탐켄치를 배치하면서 그리고 전령이 알게 모르게 전령을 친 사람들이 첫 기한이 좀 빨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텀 공성 타이밍도 더 빨라졌고요. 그리고 여기서 잘 큰 바위가 끊겼고요. 바텀 타워 공성 성공하니까 여기서 KT가 아 이거 소위 빡치는데? 화나는데? 우리가 유리한 거 아니야? 싶어서 미드 다이브를 합니다. 근데 탐켄치는 끊어내긴 했습니다만 미드 타워를 여기서 못 밀었고 어찌됐던 킬 교환이 꽤 되거든요. 여기서 백스도 내주고 바루스가 킬을 좀 먹긴 합니다만 트리스타나도 여기서 킬을 먹으면서 성장세가 많이 올라왔고요. 그러면서 KT가 여기서 미드는 밉니다만 이후에 T1이 전령 쓰는 타이밍에 운영으로서 또 꽤 따라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타이밍에 KT가 여기서 아 이게 전령 내준 게 확실히 좀 크긴 하네요. 이거 T1이 이 미드타워 경기시간 최소 24분까지는 못 밀만한 타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드타워 체력관리를 굉장히 잘하면서 근데 이 전령으로 미드타워 공성을 한 번에 성공하더니 KT도 여기서 마음이 급해져서 한타를 좀 급하게 합니다. 이러면서 게임이 어찌됐던 비벼져요. 이런 포인트가 T1이 좀 따라가는데 많은 좀 주요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드래곤도 내주고요. 아 그래서 아까 그 턴관리 한번 잘못했던 게 KT 입장에서는 약간 별거 아닌 것처럼 저희도 인게임 보면서 보였잖아요. 근데 좀 치명적으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 턴관리 한번 잘못했던 거. 그쵸? 맞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방금 보여드렸던 그 장면들이 이번 인게임에서 좀 가장 핵심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고 그리고 그러면서 뭐 한타가 여러 번 있고 여기서도 T1이 이득을 받고 아 그리고 이 바론 내준 판단도 아 이 판단도 살짝 좀 아쉽겠네요. 여기서 아 이거는 바론 내준 거 오케이죠. 여기서 한타 패배했었으니까. 그 다음에 드래곤 챙기느라 바론을 내준 장면이 한 번 더 있거든요. 드래곤 먹느라 경기 좀 후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T1이 유리하고 아 이러면서 KT가 뭐 어찌됐던 막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도 많이 줬었는데 바루스가 잘 크면서 이 장면이었나요? KT가 바람용을 하나 획득하는 장면이 있었을 거예요. 어 여기였죠. 여기서 T1이 상대 백스를 끊어내고 바론을 가는 걸 하이프 선수가 진짜 기가 막히게 여기서 스킬을 적중시키면서 막아내거든요. 근데 여기서 KT가 상대를 밀어내고 미드 라인 관리를 한 이후에 솔직히 지금 흐름에서 서로 드래곤 2스택이고요. 드래곤? 아 물론 T1이 드래곤 한 종류 드래곤 많이 먹는 거 기분이 나쁠 수 있긴 한데 바론이 조금 더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바텀 억제기 나가있죠. 라인 관리 상황 불편하죠. 라인 관리하기에는 바론 버프만 한 게 없죠. 그래서 바론을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KT가 여기서 드래곤 쪽에 인원 분배를 합니다. 근데 그걸 레클레스 LC가 확인을 해요. 그러면서 포비가 탑에 순간이동을 타고 T1이 바론을 획득합니다.
이것도 운영상 T1이 한 수 앞서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꽤 중요한 한타가 한번 있었죠. 하이라이트가 너무 많아서 조금 요약해서 다 중요했던 한타 보여드리겠습니다. 34분경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하이프의 바루스가 진짜 이번 세트 엄청난 활약을 했죠. 이런 장면에서도 하이프가 앞으로 파고들면서 여기서 상대가 빨려들어오게끔 한번 유도를 하다보니까 포비가 앞점프해서 바루스 잡으려고 했는데 여기서 상대체 먹는게 빠지고요. 그러다보니까 진영이 앞으로 쏠렸고 포비가 노출됐고, 여기서 KT가 대박내고 혹시 게임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달이 결단을 하죠. 순간이동 타면서 너네 게임 끝난다 끝난다 압박을 주다 보니까 KT도 게임을 끝낼 수가 없었고, 그래서 T1 스포츠 아카데미가 이후 죄송합니다 이후 아우 게임이 진짜 길어요. 그죠? 바로는 챙기고 여기까지 왔으면 사실 트리스타나의 밸류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 한타에서는 KT도 꽤 잘 싸우는 모습이 나오긴 합니다만 결국 포비가 딜을 하는 상황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디르도 못 버티는 상황이 나왔고 포비가 계속 딜을 하죠. 그리고 미드 오벤도 결과적으로 좀 맛있게 들어간 느낌이고 지니 선수의 캐리력이 많이 내려갔다 보니까 포비의 트리스타나가 활약하면서 경기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트 POG를 뽑아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트리스타나가 받는 게 맞지 않나. 뭐 레클레스의 애쉬도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세트의 주인공 역할을 한 트리스타나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은 누군지 좀 궁금한데 애쉬 노데스예요? 아 그리고 마지막 여기서도 진짜 한 끗 차이. 이거 안 깨졌으면 KT가 아 그래도 게임은 못 끝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여기서 부활하면서 넥서스 한 대 두 대 주의지 딜량 왔나 제가 확인해 볼게요. 딜량 왔네요. 와 하이프 54,476 와 물론 포킹 바로 쓰긴 하지만 그래도 진짜 많이 넣었고 트리스타나가 32,416 기록하면서 진짜 재밌는 경기 나왔어요. 1세트부터 2세트도 기대해주세요. 3시 4분에 뱀픽 들어가고요. 와 근데 KT가 블루 진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블루 진영으로 갈지 아니면 레드 진영으로 가서 뭔가 좀 새로운 전략을 보여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챌린저스에서 사실 뭐 T1의 뭐 그런 이름값 그런 것도 있지만 T1 경기는 T1이 순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좀 재밌는 경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T1이 이전까지는 본인들이 유리한 경기도 역전패 당하는 그림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어서 T1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의미로 재밌는 경기가 많이 나왔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T1이 그래도 승리를 거두니까 그리고 이번 2세트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매치승까지 걷어간다면 진짜 T1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아 근데 레클레스는 진짜 2세트 뱀픽 들어갑니다. 케이티가 패배 이후 다시 한번 블루 진영을 선택을 했고요. 일단 니코벤 아니 세나를 밴했더니 이제는 애쉬 서폿인지 원딜인지로 가서 애쉬로 그렇게 카이팅을 보여주고, 티어는 다시 한번 미드 저격밴으로 가는 것 같죠. 아마 3밴이 오리아나 쪽이 될 것 같고 KT도 지금까지는 밴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니코 세나
3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미드 쪽 벤이 많이 되면 저는 트리스타나의 밸류가 너무 높은 것 같거든요. 딱히 카운터픽도 없고. 그래서 트리스타나에 대한 생각, 아, 레클레스의 애쉬 밴이에요. 실제로 저는 POG를 이전 세트 애쉬가 받아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POG가 있다면. 그만큼 애쉬가 메로서도 활약을 많이 하고, 마법의 수정화살도 활약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무슨 애쉬 서폿이 카이팅을 그렇게 해요.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보니까. 견제가 많이 된 것 같죠. 많이 거슬렸던 것 같죠, KT 입장에서. 그래서 KT는 다시 한번 바로스 1픽으로 갔습니다. 티어는 럼블 애쉬로 갔었는데 일단 애쉬는 베니거든요. 그리고 다른 럼블도 활약이 준수했었기 때문에 럼블로 다시 한번 가나요? 럼블 레일 나와도 이상하진 않은데. 어, 칼리스타. 아, 칼리스타 나오면 벌써부터 티언 바텀은 좀, 아, 얘네 또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KT 입장에서. 레클레스가 칼리 서포트 할 수도 있고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1세트 활약이 엄청났던 트리스타나 가져오면서 다시 한번 밸류에 대한 부분을 신경 써주네요. 거의 한 98% 이상 미드 트리스타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그리고 레클레스 칼리스타가 굉장히 고승률 자랑한다고 또 채팅창에 정보 전달을 해주시는 분도 있고요. 어, KT가 이번에는 럼블 뺏어 왔네요. 우디르가, 아, 우디르 이제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체급 높은 팀이 쓰면 확실히 좋은 모습 보여줄 때도 많긴 한데 확실히 뭐 밸류나 한타 쪽을 좀 더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KT가 그런 부분에서 럼블 바이 쪽으로 갔고요. 어, 이번에는 레나타 쪽으로 가나요? 상대가 어느 정도 돌진하는 챔피언인 바이가 있다 보니까 레나타 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칼릴 레나타가 라인전도 꽤 세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미 있는 픽 같습니다. 일단 레나타까지. 이러면 T1의 탑정거리 좀 궁금한데 AP 데미지가 좀 부족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일단 럼블 제이스 바로스 들어가면 정신 나간다. 제이스 벤. 케이티는 마오카이 벤. 그렇죠. 마오카이 트타 밸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겠죠. 레일까지 배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티어는 미드 5벤 다시 한번 가나요? 일단 백스가 이전 세트에서 그렇게 활약을 하진 못했다 보니까 미드 5벤으로 갔네요. 와, 지니가 진짜 챌린저스로 콜업이 되자마자 올라오자마자 물론 한 경기 치르긴 했지만 방송 경기 고전을 좀 합니다. 이렇게 저격밴이 많이 들어오면 신예 선수 입장에서도 좀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리고 KT는 크산테 밴으로 마무리. 와, 티온 점점 오른 완전 밸류 조합으로 가겠다. 와, 다리 이번에는 받아주는 역할 그리고 밸류 역할을 해주네요. 오른이 탑이 확정인 것 같아요. 티온은 정글 막픽 생각하고 있죠. 옛날에 포레스트 선수가 티언에 있을 때 티언이 이제 정글 쪽으로 많이 정글 후픽을 많이 주기도 했었는데. 아, 그래서 KT는 흐웨이. 그냥 애매한 미드 챔피언 할 바에는 저는 그냥 흐웨이가 나은 것 같아요. 티언의 딜러진들이 막 흐웨이 광역 슬로우 묶고 그러면은 은근 딜각이 또 안 나올 수 있거든요. 후에 서폿이죠, 이러면. 탈리아 미드에. 이제, KT에서는 베릴 선수가 LCK에서 후에 서폿으로 엄청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걸 웨이 선수가 이어받아서 후에 서폿입니다.
그래서 양 팀의 조합이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KT는 이번에는 그래도 좀 너무 급하게 가지는 않아도 되는 조합. 티어는 레일 정글로 마무리했고요. 양쪽 다 밸런스를 좀 생각을 했고 밸류를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KT의 뱀픽이 조금 더 맛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게 일단 밑 상체 쪽에서 메이킹 확실하고 바텀에서 라인전 굉장히 센 픽들로 구성을 했다 보니까 칼리스타와 트리스타나의 딜각이 KT 조합에 나오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후에 이탈리아 있다 보니까 게다가 럼블까지 있다 보니까 칼리스타는 발이 부러질 가능성이 좀 높아서 그런 부분에서 KT가 좀 의미 있는 뱀픽을 블루 진영에서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요새 또 무시하는 게 밸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T1의 오른과 트리스타나가 게임 후반으로 얼마나 잘 끌고 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세트 곧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세트는 KT가 좀 좋아 보이는 부분이 많거든요. 뭐 시청자분들의 해석도 어떨지 궁금한데 KT가 조금 더 싸우기에 편한 조합, 라인전도 꽤 괜찮은 조합을 구성을 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KT가 이번 세트는 운영에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세트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전 세트 때 턴을 너무 많이 써서 T1에게 역전각을 내주는 그런 경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KT가 이번 세트 얼마나 피드백을 잘 해서 보완을 했을지 그런 부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다른 경기들에서는 뭐 1세트 광동승, 불리온승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뭐 T1이 초반에 빡세게 굴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양 팀의 조합 해석에 따른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KT도 그 후반까지 가면은 그래도 T1의 밸류가 막 오른 트리스타나면 사실 협공내에서도 밸류가 최강인 모습을 뭐 솔랭에서든 대회에서든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KT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어떤 경기 양상이 나올지 이번 세트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곧 경기에 들어갈 것 같은데 KT와 T1, T1 대 KT 2세트. T1은 현재 9위. 이번 세트 이기면 그래도 순위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KT도 이번 세트 이겨서 상위권으로 좀 올라가고 싶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양 팀 다 진짜 중요한 매치거든요. 근데 일단 1세트 경기력 자체는 T1이 조금 더 앞서는 모습을 보여줘서 KT도 이번 세트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KT 팬분들 기대하고 계실 것 같고요. 잠시 지연사항 있나 확인해보겠습니다. 아, KT 대 T1 잠시 퍼즈가 걸렸다고 해서 잠시 저랑 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퍼즈가 걸렸다고 합니다. 룬에 대해서 뭐 이슈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룬 버그인지 뭐 아니면 잘못 들었는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저도 전달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1세트 딜량 확인 못했다. 딜량 확인 시켜드리겠습니다. 역시 코스트리밍 경기는 이렇게 소통이 또 원활하게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좋은 것 같네요. 어! 2세트 퍼즈 풀린 것 같죠? 2세트 KT와 T1, T1 대 KT 2세트 시작합니다. 일단 T1이 바텀 라인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선을 잡고 있는데 아 걸렸어요. 솔랭에서도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죠. 일단 다리 약간 탑 사이온이 할 수 있는 플레이를 1레벨 바텀 부시대기를 하면서 보여줄까 했었는데 그런 플레이까지 하고 있는 것 같진 않고 방금 웨이 선수가 후웨이의 QW 스킬로 바텀 상거리 시야 체크를 하는 모습이 있었죠. 상대가 지금 들어와 있나라는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KT는
그렇죠. 채팅창에서도 얘기가 나오듯이 KT가 초반에 좀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막 엄청 급하게 무조건 이득을 격하게 봐야 된다, 오림조합이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어서 적당히 이득을 보면서 가져야 되는 KT고요. 그리고 바루스 후웨이가 라인전이 세긴 한데 레나타 칼리스타도 라인전이 그렇게 약한 주호는 아니거든요. 어, 그리고 스매시도 오, 근데 탑에서 오르니, 아 잠시만요, 다리 이게 1레벨을, 아 이거 경험치 디나이 당하는데요? 다리 1레벨부터 딜교환을 굉장히 빡세게 해줬죠. 이러면 이거 럼블 좀 많이 위험한데요? 라인전 초반부터? 오, 이게, 아, 룬 선택을 봤을 때 지금 캐스팅이 선제 공격 럼블이거든요? 근데 저것 때문에 라인전에서 좀 고생을 하는 모습 같습니다. 선제 공격은 라인전에서 대놓고 지거나 대놓고 이길 때 들면은 그 효과가 좀 괜찮게 나오는 룬이거든요? 근데 이 매치업을 럼블이 조금 앞서가는 매치업인데, 라인전 주도권이 조금 있는 매치업인데, 초반에 그런 걸 선제 공격 때문에, 어, 일단 지각변종 잘 들어갔는데 지각변종 맞으면서 점프를 쓰긴 했는데 점프가 효과적으로 안 들어갔어. 이러면 트리스타는 일단 마무리가 안 됐어요. 이거 살아나갔어요 포비가. 드리블이 됐네요. 이게 또 이게 바이가 레드가 있는 상태의 갱킹이 아니다 보니까 트리스타가 좀 기적적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레일과 탈리아의 전멸 교환도 있었고요. 바텀에서도 딜교환 빡세게 하죠. 네. 근데 일단 후웨이 바로스 듀오가 딜교환 괜찮게 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양쪽 미드 정글 전멸이 다 빠진 상태가 됐습니다. 이러면 트리스타나는 나름 점프 생존기가 있다 보니까 탈리아가 다음 턴에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지켜봐야겠고요. 탑에서도 럼블이 그래도 라인을 먼저 밀고 집에 가는 모습까지 나왔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유블리를 따지기엔 좀 섣부른 것 같고, 럼블의 주도권으로 KT는 공허 유충을 먹으면서 좀 스노볼을 굴려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달이 럼블 상대로 라인 CS를 굉장히 잘 챙겼죠. 받아먹으면 조금 앞설 것으로 보이는데 달도 사실 달 선수에 대해서도 뭐 얘기가 좀 많은 게, 달도 뭐 예전부터 유망주다 막 엄청 기대가 되는 유망주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아직까지 막 엄청 고점이 나오고 있지 않다 이런 아쉬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달 선수도 조금 더 보여주고 싶을 것 같은데 일단 탈리아가 오, 악수 잘 피했고요. 전멸 없는 탈리아다 보니까 레클레스가 로밍 오면서 한번 노려봤던 거죠. 그리고 공허 유충 타이밍에 한번 더 노리고 있어요. 레일까지 지금 마공점 보고 있죠. 마공점. 근데 탈리아가 반응을 무빙 잘 흘렸는데요. 일단 지니가 이러면 티원 입장에서 턴 낭비가 좀 됐죠. 칼리스타가 바텀에서 좀 손해보고 있던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서 공허 유충은 KT가 지니의 좋은 드리블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상대가 대놓고 점멸 없는 탈리아를 노릴 걸 어느 정도 좀 눈치를 채고 있다 보니까 기분 좋은 상황이고요. KT는 그리고 구원이 계속해서 갱킹각을 좀 보고 있어요. 이번에 바텀 이거 밀어야 되는 라인이거든요. 밀어야 되는. 그래서 마공점 파멸의 일격. 와, 하이프의 정화반응. 그리고 웨이가 바루스가 끌리긴 했어요. 잠시만요. 바루스가 끌렸는데요! 티어니 스포츠 아카데미. 그리고 웨이도 전멸 빠졌어요. 아니 사실 렐에 대한 대처가 이전 세트부터 KT 바텀 조가 진짜 환상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이게 KT가 약간 3대2 드리블을 하면서 탈리스타 킬 압박을 주려고 하다가
손해가 좀 크게 발생을 했죠. 칼리스타 킬 들어가고 라인도 엄청 안 좋은 라인입니다. 소위 중밀라죠. 아, 그래서 하이프 선수가 최근 경기들에서 약간 좀 데스가 발생하는 약간 안 좋은 경기력이 나온다고 경기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약간 욕심을 내다가 아쉬운 플레이가 한번 나온 것 같아요. 하이프 선수도 약간 폼에 올라오는 게 사실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끈질기게 미드, 바텀, 갱킹 시도했던 게 어찌됐든 성공으로 들어갔는데, 이번 드래곤을 그냥 내주면 안 되죠. 일단 티원도. 먼저 드래곤을 치고 있습니다. 이거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초반에 바다 드래곤에 저렇게 맞으면 슬로우도 세고 데미지도 꽤 아프기 때문에 엄청 유리한 상황 아니면 먼저 치기 힘들거든요, 드래곤. 티어니 스포츠 아카데미가 땡큐 하고 있는데요. 아, 근데 이거 싸움 티원의 구도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게 바위가 들어갔다가 살아나오기가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일단 탈리아 벽 바위 먼저 포커싱. 바위가 터지고 시작했어요. 아, 이게 KT가 마음이 좀 급해요. 그리고 달이 먼저 내려왔는데 이거 진이 또 위험하죠. 진이 전면 실쿨 깡 뻥. 그리고 게임도 뻥. KT 멘탈도 뻥 터지는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그리고 후에이 전멸 없어요. 후에이 전멸 없어요. 악수 연계. 와, KT 무너지는데요. 티어니 스포츠 아카데미. 아니, 티어니 스포츠 아카데미 실제로 경기력이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 그리고 달이 탑 라인 포기하면서 내려와서 드래곤 챙겨준 플레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KT가 드래곤을 먼저 칠만한 상황이 저는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박 선수가 먼저 쳤고 그걸 T1이 이어받는 상황에서 오른이 먼저 내려오는 상황까지 이어져서 KT가 그냥 4대4 교전도 졌는데 오른까지 내려와서 탈리아까지 죽었죠. 그래서 칼리스타 2킬, 레나타 1킬, 오른 1킬, 오른도 나름 출장비 벌어 갔습니다. 이게 탑라이너 입장에서 본인 내려갔는데 킬러시 못 먹으면 좀 아쉬울 수도 있는데 킬까지 맛있게 먹었고요. 그러면서 전멸 없는, 와, 아니 레클레스. 그리고 진이도 위험한데요. 게임 아예 터지는데요. 이거 레클레스가 보는 킬 각이 너무 좋고, 구원과 포비도 그에 맞춰서 보는 메이킹 적극성이, 다른 타게임에서는 막 적극성에 대한 수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적극성 100입니다. 티어니 스포츠 아카데미. 그게 다 유효타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트리스타나 2킬 먹었고 스노브를 굴려야 되는 KT가 초반부터 킬스코어 6대0 드래곤 내줬고, 이거 스크림이면, 저 죄송한데 리게임 가능할까요? 이 얘기 나올 법한 상황까지 왔거든요? KT 좀 집중이 필요합니다. 집중력이 요구됩니다, 지금. 사실 와, 이게 조합에 밸류가 있다 보니까 T1의 조합이 초반에 이득 보면 후반 고점이 얼마나 올라갈까에 대한 그 한계치가 너무 높은 상황인데, 이거 KT 멘탈 잡고 일단 경기 이끌어 나가봐야겠죠. 역전이 잘 나오는 챌린저 쓰다 보니까요. 그리고 아직 전멸 없거든요. 바로스는 그래도 부패 사슬로 한번 잘 땡겨왔고요. 그렇죠. 채팅창에 나오듯이 티어니 스포츠 아카데미 입장에서 무리하는 것만 조심하면 그렇게 뭐 크게 불리할 게 없는 상황인데, 일단 탑에서는 럼블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레일 좀 허무하게 터졌습니다. 레일 체력 상황이 이전에 부패샷을 맞고 스킬샷 좀 맞아서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시야장악을 좀 무리하게 하려고 했죠. 이건 구원이, 이게 무슨 말만 하면 챌린저스는 나와요. 무리하면 안 된다. 무리했어요. 그리고 트리사나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우엉 깡! 와! 와! 이거 다 해! 스킬 발효? 근데 으악! 바이가 살아갔어요! 다리 진짜 스킬 활용이 방금 점멸을 활용하면서 너무 좋았는데 이러면 KT가 또 득점했는데요? 트리스 하나 점멸도 빼고 잡아냈으니까 바텀은 칼리스타 레나타가 너무 잘 커있어서 라인전도 지금 좀 힘든 상황이고요. 악수 점화 힐 교환. 어 그러면서 지니가 바텀 칼리스타 뽑아치기 빠져서 이거 받아치기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레나타 일단 땡겨왔고요. 드리블이 꿰뚫는 화살 킬각이 안 나와서 그냥 미니언의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러면 KT가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그 불리한 상황을 약간 잘라먹기로써 교전으로써 좀 풀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티어니 스포츠 아카데미가 초반에 벌어놨던 게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골드 오브젝트 앞서고 있는 부분이 꽤 있고요. 그래도 변수라고 한다면 이번 공허 유충 타이밍 그리고 다음 드래곤 타이밍에 럼블이 어떤 활약을 할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럼블이 지금 리안드릴 가면 지금 1코어가 완성이 돼 있다 보니까 파워그래프가 엄청 올라와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캐스팅의 럼블이 이번 세트는 좀 활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중반 초중반 타이밍에 공허 유충에 티어니 핑이 찍히고 있죠. 그래서 KT가 지금 타이밍에 어떤 판단을 할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이번 세트 꽤 장기전으로 갈 확률이 꽤 높거든요. 그래서 드래곤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걸 알고 있다는 듯이 KT도 드래곤 신경쓰고 있고요. 이번에 럼블 내려와요. 캐스팅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럼블이 이렇게 내려와주는 것 덕분에 KT도 드래곤 획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바텀에서 하이프가 좀 깊이 들어갔는데요. 하이프가 어 상대 부패사슬 일단 잘 들어갔고요. 럼블 순간이동 그리고 후에이 슬로우 잘 들어갔고 긴급구제가 안 풀렸어요. 이거는 하이프가 약간 미끼 역할을 했죠. 저도 좀 위험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나 순간이동 돼 약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각 변동은 저렇게 로켓 점프로 잘 흘려줄 수 있고요. 근데 이게 T1이 탑 쪽에서 오르니 나름 좀 체구를 먹기도 했고 지각 변동까지 연계가 되진 않았는데 정지 명령 너무 깔끔하게 들어와서 트리스나 억가를 잘 성공하고 있죠. KT도 이게 경기 흐름이 유블리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한데 T1이 조합 밸류가 좋은 건 맞는데 실점이 좀 많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T1 아 이게 펀치를 한 방 맞고 잽을 한 방 맞고 두 방 맞고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잽을 거의 막 10대 20대 이 정도 맞고 있는 느낌이어서 T1도 약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손에 많이 보고 있어요. 우웅 깡 바로스 점멸 없는 바로스. 어 이것도 이것도 달에 오르니 궁극기 활용하면서 바로스 깔끔하게 잘라줬고요. 이러면 전령은 KT가 먹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게임이 묘합니다. 진짜 싱글벙글 챌린저스 묘해요. 근데 KT가 그래도 일단 골드 역전은 조금이지만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 초반에 그 완전 불리하던 상황을 생각하면 이 정도면은 그래도 역전강 만들기에 꽤 좋은 상황까지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아직 불리한 포인트는 꽤 있는 것 같긴 한데 막 엄청 불리하다 절대 못 이긴다 이 정도 상황까지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티언도 트리스타나 밸류 오른 밸류가 나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꽤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당장 밸류로 뭐 게임을 이기는 그런 타이밍도 아니고요. 그러면서 다리 뒤에 승관이도 왔어요. 전멸 없는 바로스 한 번 더 보나요? 웨이는 전멸 있는데 아 이거 너무 깊숙이 들어갔고
뒤에 뒤탈 와드가 너무 잘 깔려 있었어. 근데 포비, 포비 지각 변동 맞고 로켓 점프. 이러면서 럼블이 바텀 라인 밀고 있거든요. 헤이티 기분 나쁘지 않나요? 아, 미드 전령 활용도 일단 잘 됐고요. 티원 그렇죠. 티원이 기분 나빴죠. 티원이 기분 나빴다 보니까 미드 전령 활용 잘 활용해서 미드 타워 깔끔하게 잘 챙겨갔습니다. 이러면 생존기 없는 바루스, 후웨이, 탈리아가 미드에 서서 공성하면서 포킹해야 되는데 그럴만한 상황이 나오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찌됐던 트리스타나가 뭐 미드에서 억까를 좀 당하긴 했지만 이게 롤이 상대적인 게임이다 보니까 탈리아의 아이템과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트리스타나가 아이템을 뭐 밀리는 것도 아니고 CS를 밀리는 것도 아니고 성장을 나름 하고 있다 보니까 티언도 할 말이 꽤 있는 상황이죠. 이러면 KT가 조금 더 뭔가 이득을 챙겨오고 싶을 것 같은데 다음 드래곤 타임, 그리고 드래곤이 마공룡의 영혼이 나오는 드래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 드래곤을 좀 잘 챙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KT는 저 드래곤으로 스노볼을 굴려서 티언의 마음을 좀 급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거 아니고서는 이번 게임 후반까지 갔을 때 KT가 이기기가 좀 빡세 보입니다, 확실히. 그래서 티언도 이번 드래곤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보니까 드래곤 쪽으로 인원을 많이 불렀죠. 근데 이게 럼블이 럼블만 순간이동이 있어서 탑 라인 관리에 좀 더 편해서 오른이 일단 탑으로 호출이 됐죠. 럼블은 내려오고 있고 탑 라인 밀고 그리고 트리스타나 억갈 준비 한 번 더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텀 그러면서 미드에서 들근 오른이 지금 부랴부랴 내려오고 있거든요. 일단 바텀 타워도 KT가 농성을 성공했고 뭔가 티어니 스포츠 아카데미가 좀 끌려다니고 있는 입장인데 이거 그냥 이니치 이렇게 끌려다니기 싫으면 이니치 빡 걸어야 될 것 같아서 레클레스가 한번 걸어봤는데 바로 정합했고요. 일단 레클레스도 전멸 빠지긴 했어요. 티언도 지금 드래곤 진영 보시면 빨간 점이 꽤 있어서 시야가 그렇게까지 불편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KT가 칠 때 우리가 잡아먹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티언이에요. 근데 이 좁은 지형으로 들어올 때 KT도 광역 스킬들이 나름 꽤 있다 보니까 하이프가 반응했고 그리고 트리스타나 터졌어요. 이거 한타 시작했다 한타 끝났다 같은데요? 티언이 데미지가 이러면 없죠? 와, 그래서 KT의 하이프가 방금 이니시 반응 못했으면 아예 다른 상황 나올 수 있었는데 하이프가 반응하면서 티어니 스포츠 아카데미가 빨려 들어가는 그림이 됐고 그리고 포비의 트리스타나가 한 번에 터지면서 티어의 한타 구도가 아예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유블리 따지기 위해서는 이번 드래곤 타이밍까지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타이밍에 KT가 일방적인 이득을 보여주면서 이러면 KT가 좋은 흐름으로 경기를 앞서 나갈 수 있다. 골드 거의 지금 3000가량 차이가 나고 드래곤 이스택도 잘 쌓았습니다. 그래도 언제나 말씀드리는 게 챌린저스는 끝까지 봐야 된다. 이 정도 격차고 티언도 보험 역할을 할 수 있는 오른 트리스타나 역할이 있으니까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KT가 많이 이게 한 비율로 따지면 8 아 챌린저스인데 8은 너무 많이 준 것 같고 7대3 정도로 KT가 꽤 유리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새 AP 아이템 중에서 저는 밸류가 높은 가성비 좋고 밸류가 높고 활용성 좋은 아이템 두 개만 뽑아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리치베일 그리고 무덤꽃을 뽑고 싶거든요. 탈리아의 아이템이 지금 한타 교전할 때 꽤 도움이 많이 되는 무덤꽃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KT의 한타 안정성도 올라갈 거고
광역 딜 럼블이 책임져 줄 수 있고 대치 상황 바루스가 책임져 줄 수 있고 그리고 여차하면 바이가 들어가면서 이니시도 할 수 있어서 KT의 조합 강점이 꽤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유리한 상황이 된다면. 킬스코어가 8대8이긴 한데 지금 바텀, 탑, 미드 라인 관리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유리한 팀의 장점이죠. 그러면서 시야도 이렇게 먹을 수 있고 상대가 시야 먹으러 나올 때 한번 노려줄 수 있는 KT 입장이고요. 그래서 T1 스포츠 아카데미가 지금은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누워야 되는 겁니다. 누워있다가 오르니 아이템 레벨 업그레이드 해주는 타이밍, 트리사나간 2코어 반, 3코어 나오는 타이밍 때 한번 영차 하면서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KT가 그래서 시야 장악을 얼마나 잘해놓고 얼마나 스노볼 더 굴리냐 이게 KT의 숙제겠죠. 지금 당장 이 바텀 타워는 이제는 내줘야 될 것 같은데 다리 근데 좀 무리했죠. 이거는 누워야 되는데 이게 상대 앞에서 약간 배 까고 놓은 느낌? 열받죠 KT는. 아 이거 너네 타워 나가는 타워인데 뭐하냐? 얘기하는 거고요 KT. 그냥 얌전히 쥐죽은 듯이 누워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막 배 까고 누워있다 보니까 KT가 응징을 제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텀 2차 타워도 깔끔하게 나갔고 이렇게 되면 KT가 아까 7대3 줬었는데 이러면 거의 한 8대3 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T1의 딜러진이 트릭스타나 칼리스타여서 KT의 조합에 막 아까 뱀피 끝나고 말씀드렸다시피 럼블 이퀄라이저 막 탈리아 저 자갈바 뭐 후웨이 슬로우 이런 거 깔아놓으면 칼리스타 트리사나가 딜하기에 굉장히 또 힘든 조합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 생각했을 때 KT가 이제는 좀 많이 유리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T1이 언제 일어나나요? 지금 한번 일어나 보나요? 딜러진들 2코어 완성된 이 타이밍 KT는 그냥 여유있게 시야장악하고 있거든요. 여유있게 바텀 라인 관리, 여유있게 미드 라인 관리, 여유가 그냥 차고 넘칩니다. 계속해서 이러면서 미드 2차 타워에서 바로 스포킹하면서 이렇게 농성해도 큰 문제 없죠. 다시 생각해봐도 뒤에 순간이동 와요. 이거 오른 하이프 보자. 와 이게 바로스가 전멸 반응도 했는데 빗나갔어요 깡부. 아 이거 좀 뼈 아픈데요. 누워있다가 한번 좀 역공 타이밍을 좀 세게 해봤는데 아 이게 마음이 너무 급했죠 달 입장에서. 그래서 유일한 인식이 강제 인식이 지금 오른과 럼블 두 개인데 오른 게 빠졌다 보니까 이러면 좀 많은 걸 내줘야겠죠 티언. 티언의 이번 게임 유일한 좀 강한 타이밍의 승부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이프가 반응을 하기도 했는데 반응할 필요도 없다는 듯이 다리 빗나갔어요. 아 좀 확실히 뼈 아파요 방금 실점은 티언. 그리고 다리 드래곤 3스택 먹고 있고 KT는 아는 거죠. 어차피 상대 후반 밸류 좋아도 우리도 밸류 면에서 지금 앞서고 있는 게 많이 있다 보니까 크게 걱정할 거 없고 드래곤 스택으로 운영하면 된다 알고 있는 겁니다 KT. 티어는 순간이동 두 개 빠졌다 보니까 라인 관리도 좀 힘들 것 같고 드래곤 스택에 대한 압박도 이제 드래곤 3스택 먹어서 생기고 탑타워를 그렇다고 민 것도 아니고 그리고 트리사나가 상대 AP 딜러진들에 대한 압박을 받아서 주문 포식자를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찌됐든 생존력은 올라가지만 캐리력은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KT가 좀 많이 좋다 계속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 이거 T1이 어차피 우리 순간이동 없고 사이드라인 관리하면 승산 없다
라고 생각해서 제발 싸워줘, 제발 싸워줘. 아 진짜 열받는데 한 번만 싸워줘. 근데 KT가 똑똑하게 안 싸워주고 있죠. KT 입장에선 지금 대놓고 상대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타이밍에 싸워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도 그렇고요. 진이가 잠시만요. 칼리스타 위험한데요, 포지션이? 칼리스타 많이 위험한데요? 그리고 또 렐 이니시 반응 잘했고요. 아 그리고 저렇게 바닥에 깔리는 게 많다 보니까 이게 깔리는 게 많아서 티원 딜러진들이 딜할 각이 잘 안 나오죠. 그리고 바이 아니 한 방이 죽긴 했는데 이미 할 거 다 하고 죽었고 포비가 살아나가긴 했지만 이미 킬 교환해서 손해봤어요. 아 그리고 진이가 마무리 했어요. KT가 확실히 이번 세트는 운영에서 좀 침착하게 그리고 교전에서도 본인들이 원하는 진영에서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전략으로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T1이 이제는 좀 많이 꺾이는 상황까지 갔죠. 힘이. 그리고 반감 바로스라고 해도 저렇게 오브젝트를 바로스가 때리면 스킬 쿨타임이 이제 좀 돌려받는 게 있기 때문에 바론 데미지가 잘 나와요. 저 역병 화살, 퍼붓는 화살, 뭐 깨뜨리는 화살 막 스킬이 막 왔다 갔다 하죠. 초기화 되죠 스킬 쿨이. 그래서 KT가 이제는 경기 9할까지 잡은 상황에 아 이게 아 아이템 업그레이드를 해주긴 했는데 칼리스타의 9인수를 업그레이드를 해줬거든요.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칼리스타 트리스타나 딜각이 잘 안 나와요. 저 스타 조합이 칼리스타 트리스타 조합이 딜각이 안 나오는 게 티원 입장에서 좀 뼈 아픕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먼저 거는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바로스 전멸 실쿨. 아 근데 이게 웨이가 또 반응을 했어요. 웨이가 레일 진입에 레일 진입에 반응을 했고 그리고 너네 이니시 실패했으면 맞아야지 KT 얘기하고요. 이게 아까부터 렐 입장에서 구원 입장에서 약간 좀 화날 것 같은 게 렐 이니시에 대한 각을 후웨이 스킬 그리고 바로스 스킬로 계속 마크해주다 보니까 그리고 여차하면 바로스가 전멸로 반응하고 렐 입장에선 진짜 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웨이가 그 공포로 렐의 진입을 잘 끊고 있죠. 그리고 레나타가 아직 남아있다 보니까 공성에서도 계속 고전할 수밖에 없는 티원 e스포츠 아카데미고요. 트리스타나 3코어 최소 오른 15레벨 찍고 트리스타나 아이템까지 업그레이드하고 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KT가 좀 공세를 세게 이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도 나름 좀 컸다 보니까 앞으로 들어와서 적대적 인수도 잘 안 들어갔고요. 그리고 무덤꼭 터지면서 힐량 방금 엄청난 거 보셨죠? 그래서 KT가 바로 더블킬 하면서 이번 2세트는 승리로 마무리 지었기 1보 직전 거의 완승이죠. 이 정도면 KT가 그리고 트리스타나가 뭘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하이프의 바로스는 진짜 이번 세트도 엄청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1세트에 이어서 마무리 역시 T1의 경기는 끝까지 간다. KT의 경기도 2세트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GG. KT가 이번 세트는 거의 완승인 느낌이죠. T1이 나름 미드와 탑에서 고밸류 조합 어느정도 눕는 조합을 구성을 했는데 그거에 KT가 초반부터 스노볼을 잘 굴려나가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트는 하이라이트를 볼 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초반에 이 정도 상황까지 6대0이었나? 킬스코어가? 엄청 T1이 좋은 상황까지 갔거든요. 6대0이었어요 킬스코어. 드래곤도 먹고 근데 아 레일 끊기는 여기부터 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상황이 유리했는데 여기서 레일이 체력 상황 한번 빠지고 그리고 시야가 다 있었거든요. 다 있었는데 여기서 시야 한번 지워지고
여기서 텔스나가 먼저 내려와서 왜 이런 플레이를 했는지는 알겠는데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레리 여기서 한 방에 터집니다. KT가 입을 쫙 벌리고 있었는데 그 입안으로 들어가서 실점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미드 바텀 유리했던 거 여기 틸사나 내려오면서 턴 썼고 바텀도 여기서 턴 썼고 그래서 여기서 이 다이브까지 이어지는 게 아까 레라의 죽음 때문에 좀 이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 오른이 좋은 스킬 활용이 있긴 했지만 바위가 살아나갑니다. 그래서 유리했던 티원이 기분이 좀 많이 나빠요. 많이 나쁜 상황에서 경기가 지속이 됐었고 아 그리고 여기서도 달이 이전 세트 보여줬던 플레이를 여기선 캐스팅했죠. 자이클 럼블이 내려와주면서 드래곤에 대한 주장을 확실하게 했고 여기서 하이프가 미끼 역할을 하거든요. 아니 솔직히 상대 드래곤 치는데 드래곤 치는 거 여기서 뻔히 보이는데 원딜이 여기 혼자 있으면 물고 싶어요 안 물고 싶어요? 이거 솔직히 물고 싶거든요. 하이프가 진짜 꼬리를 엄청 흔든 겁니다. 이거는 아니 상대 드래곤 치는 거 뻔히 보이는데 근데 여기서 한번 물리고 정화 쓰고 정멸로 빠지더니 캐스팅이 와요. 사실 이 장면 자체가 막 그렇게 이득이냐 엄청 이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팀의 기세 그리고 오른이 탑에서 체크를 해봤자 지금 당장 막 KT 입장에서 그렇게 압박이 아닌 거 그리고 바텀 주도권을 풀어준 부분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전령 싸움 한번 볼게요. 전령 싸움 때는 T1이 바로스 잘 끊어내면서 전령을 잘 챙겼었죠. 그래서 T1이 아 밸류 조합으로 좀 따라가나 미드 타워까지 공성 성공하고 그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2안타에서 좀 대패를 했던 게 아 2안타가 이번 세트에서 확실히 좀 컸던 것 같습니다. 2안타에서 하이프의 전멸이 빠져있거든요. 하이프의 전멸이 빠져있다 보니까 여기서 구원이 오른쪽에 숨어있다가 솔방울 타고 하이프를 노리는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한방의 포지션 그리고 하이프의 포지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이프가 1차적으로 레레 이니시를 전멸로 깔끔하게 반응합니다. 노출에서 완전히 벗어났죠. 그리고 레렌 빨려 들어가는 그림이 됐고 여기서 레렉에 호응하기 위해서 딜러진들이 앞으로 포지션을 잡아요. T1의 딜러진들이 여기서 트리사나가 앞점프 그리고 레클레스가 이퀄라이저 때문에 오른쪽으로 포지셔닝을 잡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사실 포비의 트리사나도 이번 세트 약간 좀 억가를 당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활약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있다. 여기서 앞점프하고 트리사나가 한 번에 터져서 사실 여기서 빨려 들어가긴 하지만 트리사나가 또 살았으면 어떤 안타 구도가 나왔을지 미지수거든요. 근데 여기서 트리사나가 한 번에 터지면서 티원이 한타 대패를 하는 그림까지 이어졌고 그래서 뭐 오브젝트, 라인 관리, 타워 실점을 대량 실점을 하면서 여기서는 사실상 KT가 역전을 했다, 많이 앞서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구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계속 KT에게 라인 관리 주도권이 있었죠. 그리고 이게 투테를 쓰면서 여기 T1이 승부수를 좀 세게 거는 장면이 한번 있죠. 여기서 오른 뒤텔 아 이게 트리스타나 할 거면은 그냥 아싸 차라리 트리스타나까지 같이 저 와드에 테를 타면 어땠을까 싶긴 하거든요. 왜냐면 바로스가 그냥 여기서 오른궁이 빗나간 것도 있어요. 있는데 트리스타나가 여기 같이 뒤에 타서 바로스를 노렸다면 이 왼쪽 벽으로 점프 뛰어서 바로스에게 압박을 줬다면 그럼 또 충분히 다른 그림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트리스타나가 이 뒤에서 나오는 게 호응이 아예 안 되다 보니까 T1의 승부수가 여기서 아예 막히고 게임이 애초에 불리했던 T1이 이 뒤에는 할 게 없었죠. 사실상 승부수가 막히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T1 입장에서 좀 답답하다 보니까 억지 한타를 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한타 구도에서 KT가 상대의 노림수를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카이팅 구도가 나오고 칼리스타 딜각 안 나오고 트리스타나 딜각 안 나오고
바닥에 깔리는 건 너무 많고 적대적 인수가 들어가기에도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고, 그리고 진이의 저 무덤껏 이코어 선택도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 경기에서 탈리아가 주인공이 되는 조합은 아니거든요. 그냥 서브 역할을 얼마나 잘해주냐, 맛있는 사이드 DC 역할을 얼마나 잘해주냐가 진이 선수의 역할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무덤꽃이 저렇게 한타에서 또 나오다 보니까 KT의 한타 안정성이 엄청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서 한타를 대피하면서 바론까지 내주고, 이후에는 KT가 무난하게 한타 대승하면서 경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KT 대 T1은 쉽게 가지 않는다. T1이 뭐 지난 DRX와의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하고 오긴 했어도 역시나 2대0 2연승은 쉽지 않다. 그리고 KT도 나름 고점이 있는 팀이다, 이런 경기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덤꽃의 밸류 보세요. 이런 데서 이게 무덤꽃 솔랭 하시는 미드 뭐 탑이든 AP 아이템 중에 무덤꽃 적극 기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이번 라이브 서버에서도 무덤꽃 너프가 없는 걸로 아는데 무덤꽃 많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세트 POG를 뽑자면 여러분은 누군가요? 저는 다시 한번 바루스? 탈리아도 꽤 잘한 것 같고, 하이프? 하이프 아니면 지니? 하이프 아니면 지니? 바이? 바이도 잘했다, 인정. 한박? 한박? 바이? 아, 바이! 아, 한박 이거 못 받으면 좀 억울하긴 하겠다. 솔직히 한박 선수가 그 전까지 제가 한박 선수 좀 뭐 중계할 때도 약간 폼이 아쉽다, 실제로 좀 아쉬운 장면들도 많이 있었고, 근데 이번 세트는 한박이 적재적소에서 바텀 그리고 미드 그리고 한타 적재적소에서 좋은 활약 보여주면서 엄청 고른 활약을 했죠. 저도 바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살짝 죄송합니다. 원딜 감수성이 이게 뇌가 지배를 당하고 있어가지고 순간적으로 원딜을 줬는데, 하이프 선수도 좋은 활약을 한 건 맞고 고르게 좋은 활약을 했지만 KT 딜러진들도 이 세트는 한박 선수가 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박 좋은 활약 했어요. 그래서 이 세트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마지막 3세트 KT와 T1, T1 대 KT 3승 3패가 되냐 2승 4패가 되냐 그리고 2승 4패가 되냐 1승 5패가 되냐의 갈림길에 놓여져 있는 가운데, 마지막 세트 진행하기 전에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잠깐 쉬는 시간이어서 말씀드리면 동준이 형이, 동준 해설님이 약간 그게 됐어. 약간 펠레가 되셨어. 나보고 맨날 꿀 빤다고 하셔가지고 저 이제 거의 꽉하는 것 같은데요. 거의 코스님 경기는 최근 거 다 꽉이고. 와, 내일 거는 다랑이만 중계가 있었나? 아, 내일 거는 다랑이만 중계가 있네요. 그래서 뭐 어쨌든 경기들이 재밌게 나오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경기들만 재밌으면 좋아요. 그래서 현재 상황 KT와 T1이 1대1, 1세트는 T1의 역전승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2세트는 KT의 역전승이 나오면서, 역전이 진짜 이 나와도 챌린저스는 역전이 나오는 게 상수 중에 상수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꽤 자주 나오는 것 같아서 보는 맛은 확실하다. 그리고 이제 LCK를 꿈꾸고 있는, 그리고 LCK 뭐 월즈까지 꿈꾸고 있는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실수가 나와도 막 엄청 비난보다는 아 이거 좀 아쉽네, 에라이, 아유 아깝네, 아유 뭐 저기서 저렇게 하냐, 아쉽네,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수들도 다 열심히 하고 있고, 저도 솔랭 최근에 또 많이 하는데 솔랭에서도 굉장히 연습량 많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갈고 그 원석을 갈고 닦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맛에서 제가 T2, T1 이제 e스포츠 아카데미 경기를 중계하다 보니까 옛날 이제 포레스트 경기, 포레스트 선수가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사실 포레스트 선수가 있을 때 T1의 고점도 엄청 높고 저점도 엄청 낮았었고 막
재밌는 경기가 더 많이 나왔었거든요. 진짜 약간 싶은 경기가 더 많이 나왔었는데 포레스트 선수가 갑자기 좀 떠오르네요. 그리고 3세트 마지막 세트 뱀픽은 3시 58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뱀픽 들어가네요. T1과 KT, KT와 T1의 3세트 뱀픽 시작합니다. 양쪽 다 교체 선수는 없고요. T1이 패배 이후 블루 진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죠. KT는 역시나 레클레스의 세나벤. 티어는 확실히 하이퍼의 바루스가 좀 많이 견제가 되는 느낌이 있었죠. 바루스 저격밴. 이러면 지니 선수도 좀 활약할 만한 여지가 생길 것 같고요. 여태까지 미드 5밴을 연속으로 당하다 보니까 좀 빡셌죠. 티어는 오리아나, 바루스, 크산테까지 밴을 이어갔고요. 크산테는 역시나 탑 쪽에서 고른 활약하고 있고, 그리고 럼블밴. 양쪽 탑라이너가 1세트, 2세트 럼블 가져가서 승리를 했었는데 이번 세트는 럼블이 밴이 나왔고, 이러면 뭐 챌린저스든 LCK에서든 뭐 많이 나오는 흐름 중에 하나죠. 밀리오 1픽하고 KT가 루시안 남이 쪽으로 갈지, 아니면 루시안 밀리오 내주면서 다른 쪽을 준비했을지, 루시안을 가져오는 게 정석이긴 하거든요 레드 쪽에서. KT 선택은 아니면 루시안 하나 가져오고 뭐 정글이나 미드 쪽에서 선픽 가져올 만한 픽 가져오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근데 저는 그냥 루남이 한 번에 가져오는 게 레드 진영 뱀픽 맛을 좀 더 살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레드에서 3픽이 은근 메리트가 있거든요. 픽을 하고 4, 5 밴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루나미를 한 번에 가져오고 3픽에서 좀 의미 있는 픽을 하는 게 어떨까 싶긴 합니다. 개인적인 견해예요. 아, 일단 바이. 상대가 아펠리우스 가져올 게 좀 뻔한 상황이니까 바이로 소위 억가하겠다. T1도 이러면 밸류 좀 짱짱하죠. 아펠 마오카이면 블루 쪽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뱀픽 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3픽 나미가 고정이 나 이게 레드 쪽에서, 이게 물론 루시안 나미 가져오는 게 맞긴 합니다만 이게 팀마다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펠, 밀리오, 마오카이, 티어는 바텀과 정글 완성했고, KT는 나미, 루시안 나미, 바이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니코가 살아있었다 보니까 니코벤. 니코는 여전히 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죠. 미드 쪽에서 라인전 세게 할 수 있고, 한타에서 한타 밸류 니코만한 챔피언 딱히 없죠. 사실 리그 오브 레전드 모든 챔피언을 통틀어도. 은근 LCK도 그렇고 뭐 챌린저스도 그렇고 채팅창에서도 나오듯이 탈리아에 대한 그 활용도가 좋은 장면이 꽤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탈리아 밸류도 꽤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미드 챔피언 좀 죽어있으면 탈리아 그냥 해도 될 것 같은, 상대 돌진기 몇 개 있으면. 그래서 KT는 상대 마오 트리스 하나 들어가면 빡세다. 그리고 KT 조합에 트리스 하나 들어가면 좀 애매하니까 트리스 하나 밴. KT가 바이탈리아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이러면. 그리고 코르키도 여차하면 살아있고요. 티언이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KT가 코르키 선픽할 수 있다 라는 생각에 코르키 밴. 이러면 탈리아 쪽에 좀 더 송가지 않나요? 일단 탑 미드 끝까지 보겠다. 근데 이거 티온 조합에 탈리아가 들어가면 KT가 좀 껄끄럽거든요. 바이도 그렇고 루시안도 그렇고 돌진기 있는 챔피언들이. 그냥 가져오는 게 조금 더 마음 편하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KT도. 일단 우디르 쪽으로 갑니다. 탑 선픽 그리고 와, 채팅창에서 티온 조합에 아트록스 들어가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도 그거 보고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트록스 들어갔고요. 아트록스가 요새 뭐 다양한 아이템 트리도 연구되고 있고 꽤 좋은 모습이 대회에서 많이 나오면서, 실제로 뭐 D플러스 기아 쪽에서는 아트록스 펜타킬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세트 패배하긴 했었지만
어 미드 쪽에서 탈리아 들어가도 꽤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오 마오카이 솔로에 에이피어도 딱히 상관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티온. 그래서 마오카이 제이스 쪽으로 갔고요. 그리고 KT는 뭐 탈리아 들어가기에 상대 돌진기가 많지 않다 보니까 아리바이 정도가 무난해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뱀픽이 완성이 됐고요. 그래서 밸류의 T1 대 메이킹의 KT가 됐죠. KT는 루시안, 나미, 아리바이 그리고 우디르가 탑 쪽에서 벌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메이킹, 스노우볼의 강점이 있는 조합이고요. 그리고 T1 e스포츠 아카데미는 아펠밀리오, 제이스, 마우카이, 아트록스 가져오면서 대치 조합, 그리고 밸류 쪽에 신경을 많이 쓴 조합이죠. 그리고 상대가 빨려들어 왔을 때 받아치기에도 꽤 좋은 조합을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요새는 T1의 조합이 요새는 밸류가 괜찮은 조합이 좀 더 호평을 많이 받는 경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T1의 조합이 조금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드는데 KT가 레드 진영에서 저런 메이킹 뱀픽을 한 이유를 인게임에서 보여줘야겠죠. 확실히 이 게임이 무난하게 가면 T1이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KT와 T1의 마지막 세트가 남아있는데 T1 e스포츠 아카데미는 밸류 조합, KT는 메이킹 조합. 아 확실히 KT는 저 메이킹 조합에서 아리바이 그리고 루시안, 나미가 대치 조합 메이킹 상황에서 교전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T1 e스포츠 아카데미는 얼마나 라인전을 좀 무난하게 넘길지 그리고 그 밸류 조합을 얼마나 잘 활용을 할지가 이번 게임에서 핵심이 될 것 같고요. T1과 KT, KT와 T1 마지막 세트 출발합니다. 현재 스코어 1-1.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확실히 요새 많은 경기들을 봐도 밸류를 좀 챙기는 조합이 좋은 경기를 하는 경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KT가 얼마나 스노우볼을 잘 굴릴지가 숙제가 될 것 같은데 스노우볼 굴리기에 조합은 나쁘지 않아요. 루시안, 나미, 바이, 아리바이. 그래서 아리바이가 미드 쪽에서 제이스 견제하는 것도 견제하는 건데 이게 라인전만 바텀이 2대2 구도로만 가도 아펠밀리오가 꽤 할만해서 그런 구도를 신경 써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아리 1레벨 매혹 찍었어요. 와 1레벨 이런 1레벨 구도에서는 우디르가 소위 깡패죠. 그래서 아리가 매혹 찍은 게 이런 그림을 못 만들어냈으면 와 그리고 제이스 순간이동까지 활용해요. 이러면 KT가 초반부터 기분이 많이 좋은데요. 스노우볼 굴려야 된다 이득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초반부터 일단 제이스 전멸 빼고 시작하고 아 그리고 제이스가 급해요 경험치 먹은 것 같죠. 경험치 먹느라 체력도 다 못 채워왔어요. 아리가 매혹. 근데 이러면 전멸 빠졌기 때문에 일단 바이 갱킹 타이밍에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앞에 밀리오가 이런 그림은 뭐 루시안, 나미 상대로 자주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전 세트 사실 포비의 경기력도 그렇게 막 엄청 좋았던 건 아니어서 이번 세트 포비가 데스가 좀 많이 이어진다면 KT 입장에서 좀 편한 경기가 될 것 같은데 제이스가 1데스도 하지 않으면서 가는 게 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1데스라도 이어지면 아리바이가 바텀까지 다이브 압박을 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최악의 시나리오겠죠, 티어. 바텀에서는 앞에 밀리오가 선 2레벨. 확실히 밀리오 플러스 알파 원딜이 밸류가 좀 많이 올라가는 생각이 들죠. 약간 옛날 유미 보는 느낌? 근데 유미인데 유미가 이제 자아가 생긴 유미에다가 라인전도 좀 더 괜찮은 유미 느낌? 그런 느낌이라서 밀리오가 여전히
좋은 픽으로 각광 받고 있고요. 미드에서는 제이스가 라인 땡기면서, 점멸이 없다 보니까 라인 이렇게 땡기면서 라인전 하는 건 좀 어쩔 수 없죠. 라인 밀면 갱킹에 좀 많이 노출이 되니까. 그리고 바텀 쪽에서 아펠밀리올, 그리고 오디르가 오버파밍. 근데 유채화 없어서 한번 아트록스가 노려보나 했는데 바위가 근처에 있어서 오디르도 안정선이었고요. 아펠밀리오 대 루시안나미가 일단 미드 갱킹 이거 매혹 맞으면 거의, 아 잠시만 앞으로 뛰었어요. 앞으로 뛰었는데 매혹은 빗나갔는데 바위가 점멸까지 활용하면서 확정킬이죠. 이러면 KT 한박준이가 클린 히트 해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제이스가 죽으면 안된다 죽으면 안된다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죽는 그림이 나왔어요. 이러면 아리바이가 픽의 이유를 확실하게 좀 보여줄 수 있겠죠? 코비가 좀 많이 말리고 시작하는데요? 제이스가 연운을 사온 것도 아니고 롱소드에 장화를 사와서 제이스의 그런 밸류도 끌어올리지 못하는 느낌이 들고, 무라마나 빨리 완성하는 게 또 밸류의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제이스는. 그래서 게임 스타트는 KT가 좀 많이 졌습니다. 인베 단계부터 시작해서 티어는 일단 바텀에서 게임 양상이 이렇게 됐으니까 바텀에서 최대한 벌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벌어주는 역할을 하다가 만약에 아펠 밀리오에게 상처가 생긴다 그러면 게임이 좀 걷잡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바위가 아까 미드 쪽에 잠시만요. 지니가 체급이 좀 괜찮거든요. 지난 방송 중계 경기에서도 좋은 체급을 보여줬었고 캐리력도 보여줬었고, 그리고 아리 6레벨 이런 게 아리바이가 풀렸을 때 가장 좀 위협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아리까지 오면은 다이브 하겠다는 거죠. 제이스 순간이동 없고 아리 홀령질주 매혹 확정. 와 KT 그리고 티어는 아트록스 저거 라인 순간이동 있긴 해도 라인 좀 타고, 티어는 e스포츠 아카데미 많이 어렵습니다. 그럼 이 다이브라도, 근데 루시안 일단 풀스펠이긴 해서 좀 지켜봐야 돼요. 루시안 풀스펠 정화 빠지고 뒤틀린 전진. 이거는 또 그래도 티어 e스포츠 아카데미가 다이브 깔끔하게 성공했네요. 이런 그림 아니었으면 티어이 진짜 아예 게임이 망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루시안을 좀 클린 히트로 잡아냈습니다. 그래도 KT도 공허 유충 먹으면서 어느 정도 득점을 더 했고요. 루시안 입장에서도 진짜 좀 억까당하긴 했죠. 그리고 루시안 아펠리오스 둘 다 요새 유행하는 세계 지도집을 사오면서 플레이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리 홀령질주 빠졌으니까 다리 한번 노민각 보는 것 같은데, 이거 진이 전멸 활용 잘해야겠는데요? 전멸 활용할 곳이 근데 애매한데요? 와! T1! 아까 다이브 당했던 아트록스가 오히려 미드로밍으로 와서 아리를 전멸까지 빼고 잡아낸다고. 이거는 다리 상대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로밍을 와서 좋은 득점을 했죠. 그래서 장군 멍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양팀이. 또 이런 득점 아니었으면 아리가 전멸 들고 바텀이나 탑쪽에 압박주면서 메이킹 했을텐데, 그런 그림까지는 막아낸 티언이고요. 그렇죠, 제이스가 킬 먹으면서 좀 만회하는 포인트가 생겼죠. 연운도 나왔고 그리고 지금 마오카이보다는 바이가 정글링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바텀 쪽에서 라인 여유가 좀 더 KT 쪽에 있다 보니까 일단 KT가 첫 번째 드래곤 챙겨준 모습입니다. 그래도 게임의 흐름을 잡고 있는 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건 KT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득점을 해야 되는 게 KT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KT가 계속해서 좀 스노볼을 굴려 나가고 싶겠죠. 아, 확실히 루시안 저 꿰뚫는 빛이 아프게 들어가요. 레벨이 좀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리고 아리바이가 바텀 다이브 압박 줄 수 있다. 그래서 마오카이 제이스 맞춰 오고 있고요. 레드 싸움인데 서로 정글이 6레벨이거든요? 일단 스매시가 한번 어그로 핑폭이 되긴 하는데, 근데 티원 바텀의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한번 봐야 되긴 합니다. 티원 바텀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래도 구원이 대자연의 맛으로 한번 밀어내면서 레드까지 잘 챙겨준 모습이네요. 티원도 손해를 보고 있던 부분이 이전에 있긴 하지만 나름 좀 적정선을 지켜주면서 잘 플레이해주고 있는데요. 티언 입장에선 게임이 진짜 극도로 터지지만 않으면 계속해서 할만한 포인트가 많다 보니까 조합의 밸류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게임이 터지지 않게 그 선을 잘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 티언. 구원의 동선도 꽤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공허 유충 타이밍에 만약에 티언이 공허 유충 60 내는 그런 그림을 만들었으면 바텀 쪽에서 실점을 꽤 많이 했을 것 같은데 탑도 주도권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티언이 잘 부여잡고 있고요. KT는 할 게 뭐 정해져 있죠. 다음 오브젝트 나오면 오브젝트 쪽 신경 쓰고 드래곤 나오면 드래곤 스택 쌓아주고 스노우볼 굴리는 데 있어서 핵심 포인트들을 계속 짚어주는 게 KT의 핵심이 되겠고요. 그래서 KT도 지금 당장의 경기 흐름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아, 뭐 우리가 스노볼을 더 굴려야 되는데 지금 후반 가면은 상대가 밸류가 더 좋은데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달의 미드 로밍 때문에 아리가 그렇게 편하게만은 막 돌아다니지 못하고 있는 게 은근 꽤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티언 e스포츠의 아카데미의 경기력도 확실히 9위 팀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본인들이 해줘야 될 플레이를 굉장히 잘 해주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역시 1승을 해야 혈이 뚫려요. 티언에 대해서 중예진들끼리 얘기를 할 때도 아, 티언 전패 끊을 타이밍 된 것 같은데 전패해야 할 만한 그런 전력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확실히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번 매치를 좀 승리로 이어가야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겠죠. 아무래도 1승 5패 막 9위 10위는 뭐 경기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플레이오프권까지 좀 위험한 못 갈 수도 있는 그런 순위권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세트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바텀에서는 일단 KT가 공허 유충을 더 챙겼다 보니까 바텀에서는 KT 바텀 듀오가 잘 사려주고 있는 모습. 이거에 대해서 솔랭에서 아 약간 저도 이게 우리 팀이 공허유충 먹을 때 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공허유충 먹는다고 게임을 요새 이기는 것 같지도 않은데 아 드래곤이 더 중요한데 바텀 주도권이 더 중요한데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팀게임에서는 사려주는 게 맞겠죠. 그리고 마오카이가 대놓고 바텀 쪽에 저렇게 얼굴을 비추고 있다 보니까 실점하면 안 되는 KT 바텀 주호 입장이고요. 확실히 이게 통계도 그렇고 공허유충보다 드래곤이 훨씬 좋다라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점까지 온 것 같아서 공허유충을 뭔가 무리해서 손해를 보면서 먹으면 안 된다. 이게 모든 팀들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다른 타팀 관계자와 얘기를 했을 때도 아 우리가 그동안 공허유충에 좀 몰두를 많이 했었고 공허유충을 신경 쓰다 보니까 스크림도 대회도 성적과 경기력이 잘 안 나왔는데 공허유충을 신경 덜 쓰고 드래곤 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바텀 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성적이 더 잘 나온다 경기력이 더 잘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팀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팀들의 생각이 현재 많이 바뀐 시점에서 이제 나오는 이 드래곤이 중요하겠죠. 우디르가 먼저 한번 내려와 주는 모습. 아트록스도 순간이동은 있어요. 그러면서 바텀에서 루시안이 좀 깊이 들어가면서 앞대시까지 쓰면서 들겨야 했는데 뒤에 순간이동 와요. 아트록스 이거 루시안이 좀 많이 깊었죠. 이거는 다리 좋은 커버 순간이동 왔고요. 아 이게 하이프가 상대의 아펠리오스를 밀어내볼까 하면서 궁극기 활용을 했는데 근데 제이스
아 근데 밀리오가 한번 궁극기로 커버 잘했고요. 이러면 아트록스가 활기칠 수 있어 보이죠? 아니 다리 지금 아트록스로 진짜 힘이 장사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양 팀이 반반을 유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KT가 하이프 선수가 이제 아펠리우스를 킬각까지 보려고 했었는데 그 상황에서 아트록스가 뒤에 순간이동 오면서 좀 크게 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T1이 일방적인 이득을 했고 근데 잠시만요 포비가 아까 점멸 빠졌거든요. 아 이거는 포비도 약간 아쉬운 실점이 나왔어요. 아리가 너무 대놓고 각을 주고 있었는데 포비가 약간 순진했죠 이거는. 그래도 T1이 드래곤 챙겼고 뭐 교전에서 대량 득점을 했다 보니까 괜찮을 순 있는데 이런 실점 이어지지 않는 게 경기력 측면에서도 훨씬 좋겠죠. 미드에서도 괜히 타워 체력 빠지고 있고 그리고 전령을 지금 KT가 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공허의 허기 스택도 쌓아놔서 저렇게 공허 진드기도 나오고 있고 아 이 실점이 인원 공백을 좀 야기하네요. 이거 손해로 이어지네요. 제이스가 잘린 게 인원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T1이 장군 KT가 멍군 하고 있습니다. 바텀에서는 우디르가 가면은 라인 관리가 될 것 같고 확실히 드래곤과 전령이 많이 중요해진 시점에서 저 포비 선수가 잘린 것 때문에 저 전령의 스노우볼이 어떻게 굴러갈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저게 라인 관리 적당히 해주고 제이스가 정비하고 전령 타이밍을 잡아야 되거든요. 이게 오브젝트가 많아졌다 보니까 선수들이 턴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턴 관리를 더 빡빡하게 해야 되는 메타인 거예요 결국. 그런 부분에서 KT도 패배하는 경기에서 턴 관리 좀 실수해서 손해보는 장면이 있었는데 턴 관리 많이 신경 써야 됩니다. 티원도 조합에 밸류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아트록스가 아까 킬 먹고 현상금이 유일하게 좀 붙어 있거든요. 대전의 맛은 나미가 전멸 없어요. 나미 전멸 없어요. 그래도 나미가 한번 카이팅 되나요? 월강포! 아! 치명타로 추가타가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미를 한번 밀어냈고 이러면서 아리가 바텀에서 라인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티원이 좀 투자를 한 건데 나미를 못 잡아냈으니까 손해를 좀 본 거죠. 바텀 라인 손에 보고 있고 미드에서 루시안이 라인 잘 받고 있고요. 그래서 티원 아까 그 실점이 이 운영상에서의 미스로 스노볼 나비 효과가 좀 많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탑 바텀 미드 라인 관리 전부 다 KT가 편하고 미드 쪽에서 전령도 박치기 하면은 미드 타워 공성이 성공할 것으로 보이죠. KT 흐름이 KT 쪽으로 좀 많이 웃어주는데요. 박치기 성공. 여차하면 2박까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딜의 하이퍼 라이딩 실력 깔끔하게 전령 박치기 성공. 손에 많이 보고 있어요 T1 실제로. 이게 전령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전령도 막 D플러스 기아 쪽에서도 전령 라이딩 실수가 나와서 그게 막 스노볼로 굴러가는 경기가 나왔다 보니까 LCK에서도 그래서 저 전령 타면은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이거 드라이빙 실수 나오는 거 아니야? 운전 실수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운전 잘했고요 하이프 선수가. 그렇죠. 확실히 T1이 한타 꽝밸류는 훨씬 좋긴 한데 이게 손해가 좀 누적이 많이 됐고 메이킹 할 수 있는 부분이 KT가 아직 많고 그리고 이렇게 골드에서 앞서가면은 조금이라도 메이킹하는 조합이 힘이 꽤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T1이 조금 하이프 위험한데요? 하이프 위험한데요? 대쉬 빠졌고 전멸은 있는데 전멸을 활용해야 돼요? 아트록스가 전멸 활용? 하이프가 이게 탑 쪽에서 교전하기 위해서 올라오다가 풀스펠이 다 빠지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단 지니가 바텀 라인은 박아놓는데 성공을 했고 T1도 탑 타워를 가져와서 이러면 지금 상황은 일단 T1이 타워를 가져왔기 때문에 꽤 괜찮다. 근데 이번 드래곤 싸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블리를 따지기에 격차가 양쪽 팀이 엄청 큰 상황이 아니어서
그리고 뭐 제이스, 아펠리오스 다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성장 상황이어서. 근데 KT의 아이템을 방금 봤거든요. 2코씩 딜러진이 다 완성이 됐어요. 요새 밸류가 높다는 리치베인도 아리가 완성이 돼서 이러면 T1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겠는데요. 이거 일단 시야는 KT가 좀 잘 먹어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T1이 나가기에 좀 부담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대전의 마수 아직 10시에요 매혹으로 이거 한번 포킹 하겠죠? 매... 한번 아꼈다가? 아리의 포지션을 지금 모르거든요. 그리고 미드 타워가 KT가 있기 때문에 미드 라인 관리도 신경을 써야 돼요. 아, 매우 빗나갔고요. 대전의 마수 이러면 KT도 진영 잘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코비 점멸 빠졌어요. 그리고 아트록스 한 방에 터졌는데요? 아트록스 한 방에 터졌고 마우카이도 매우 맞았고 아리가 아 이거 마우카이도 마무리 될 것 같아. 그리고 KT가 진격하는데요. 안타가 끝나는 그림인데요. 진이 트리플 킬. 아, 그리고 진이가 훈령질 지금 안타 때 몇 번을 쓰는 건가요? 최소 6번 쓴 것 같은데. 에이스 KT. 그리고 KT가 교전도 대승했는데 가져갈 전리품이 너무 많아요. 타워, 라인 관리, 그리고 드래곤까지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이번 드래곤 한타가 그래서 중요할 것 같다. 근데 KT의 아이템 상황이 좋다. T1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 한타에서 KT가 좀 대승을 거두면서 이러면 T1 e스포츠 아카데미의 뭐 밸류가 아무리 좋아도 밸류가 좋은데 또 약점이 하나 있죠. AP 데미지가 부족하다. 그런 부분까지 좀 있다 보니까 T1이 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확실히 KT는 아리바이 픽의 이유를 교전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루시안 나미도 이 정도면 꽤 잘 크고 있고, 상대적인 건데 아펠리오스가 성장이 좀 말리고 있죠. 그리고 원딜이 서로 피에노레까지 올렸는데 아펠리오스 그리고 루시안 피에노레 저 뭐 직공 효과나 주문검 효과가 더 잘 어울리는 원딜은 결국 루시안이거든요. 그런 부분 하나하나 다 따져봤을 때 KT가 조합의 힘이 꽤 많이 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저 하이퍼의 루시안도 지금 힘이 어마어마하다. KT는 그냥 본인들이 타이어 이렇게 굴리듯이 굴릴 일만 남은 거죠. T1은 그 굴리는 거에 좀 교통사고 나지 않게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좀 교통사고 시계 한번 났다 보니까 이런 밸류 조합의 단점 중에 하나가 불리해지면 변수를 두기가 꽤 어려워요. 그래서 누군가 좀 총대를 좀 세게 매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기에도 지금 탑, 바텀, 미드 라인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어렵죠. T1 이번 세트는 KT 입장에서 거의 한 9할까지 봐도 되지 않나. 지금 상황은 9대1로 봐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유리한 상황인데 굳이 바론 강타 싸움 할 필요 없죠. 세나의 복수다. 세나의 복수가 좀 세게 들어갔는데요. 그리고 아리 바이가 진입해서 일단 교환. 근데 아트록스도 죽었고 이후에 진이가 아니 활약이 미쳤는데요. 그리고 하이프가 앞으로 들어가면서 앞대식 하이프 트리플 킬. 아니 진이가 저는 이번 챌린저스 미드라이너 중에 올라온 이제 챌린저스에서 새롭게 활약하는 선수 중에 풍현 선수도 진짜 주목을 해야 되지만 진이 선수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진짜 활약이 좋습니다. 그리고 게임 한 번에 끝날 것 같은데요. 게임 시간이 22분 30초인데 이거 몸 들이밀면서 마우카이가 막아줘야겠죠? 지금 끝나면 T1도 뭐 밸류잡이 있든 뭐든 뭐 그냥 게임 끝나는 겁니다. 넥서스 터지면 넥서스 일단 몸 어떻게든 비비고 있어요 KT가 이거 다 진짜 1망 타진해야 됩니다. T1 1망 타진해도 손해인데 어쨌든 해야 돼요. 1망 타진 다 잡아야 돼요. 아 그리고 다 하필 루시안 제약골드를 밀리오가 먹은 것도 좀 아쉽고
이미 KT가 진짜 거의 한 100만원 가져왔으면 T1은 한 거기에서 수수료 만원 가져온 느낌? 만원 가져왔는데 집도 박살이 났어요 지금 T1. KT는 그냥 적당히 하면서 미드 쪽으로 가서 끝낼 각 봐도 되고 아니면 바론 쪽에서 농성하면서 상대 나오는 거 이니시 걸어도 되고 다 해도 되죠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아까 하던 말씀 마저 드리면 진짜 지니가 이번 챌린저스에서 확실히 좋은 활약 이어지고 있다. 진짜 좀 주목해봐야 될 만한 미드 라이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T1이 안 되겠다 승부수다 화난다 화가 난다 승부수다. 실제로 이거밖에 없어요 T1도. 천리안 내전 아 근데 천리안 내전 함작이어서 포지셔닝 잡기도 좀 불편합니다 T1. 일단 T1 아 근데 넥서스 아 넥서스 어떡해요. 치과야 돼요. 일단 아펠리오스 집 왔고요. 제이스는 잡혔고 그리고 마오카이도 잡혔죠. 이러면 바로모프를 먹긴 했는데 그리고 아트록스는 살긴 했어요. KT 어떤 판단 하나요? 지금 인원수 공백이 생겼거든요 T1. 넥서스 깨러 가나요? 이거 그냥 넥서스 깨러 가면 될 것 같아요 KT도. 그러면 스매시 해줘! 스매시 레크레스 달 해줘인데 스매시가 근데 스펠이 없어서 그래도 KT도 지금 주요 궁극기가 많이 빠져있긴 해요. 그리고 하이프가 상태가 안 좋고 KT도 끝낸다! 우리 끝낸다! 일단 하이프는 살았는데 아트록스 터졌어요. 우리 끝내러 간다! 근데 나왔어요! T1도! T1 지원군 도착! 그래서 T1의 승부수가 좀 대박을 보고 있긴 합니다. 일단 바로 먹었고 킬 많이 챙겼고 그리고 여차하면 드래곤까지 먹을 수 있겠죠. 타워에도 현상금 달려있고요. 아무리 챌린저스여도 이런 경기까지 역전 나오기는 좀 어렵긴 하거든요. 경기시간 25분인데 쌍둥이 나가있고 근데 일단 아펠리우스가 2코 나왔고 제이스가 2코 반 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현상금들을 또 많이 챙기면 와 잠시만요 이거 모르겠는데요 진짜로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골드 격차 4,000 그리고 T1이 아펠리우스 전멸 돌아오는 타이밍에 또 강수를 한번 줄 것 같은데 KT도 이제 한타 한번 더 주면 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T1 e스포츠 아카데미도 저력이 진짜 대단해요 지금은 일단. 근데 그래도 물론 KT가 많이 유리하다고 보긴 해야겠죠. 운영상에서 라인 관리도 편하고 그리고 어찌됐던 KT가 상대 딜러진 물기에 좋은 조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T1 e스포츠 아카데미가 어떻게 잘 받아낼지 숙제구요. 그래서 KT 미드로 진격하나요 일단? 미드 쪽 라인 관리 T1도 바론 버프가 있다 보니까 나름 이런 라인 클리어하게 공성하게 나쁘진 않거든요 미드 쪽에서. 그래서 진짜 한끗 싸움인데 KT는 한타 한번 져도 게임이 끝나진 않아요. 라인 관리를 이렇게 해놨다 보니까 근데 불리해져요 게임이. 역전 당해요. 그게 가장 좀 KT도 마지막 코인이 남아있단 거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양쪽 다 마지막 코인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챌린저스 기준 후하게 줘서 5대5 챌린저스 기준 5대5 그래서 T1이 승부수 뒤에 달승화 이동 그리고 한방 터졌어요. 그리고 루시안 전장이탈 뒤에 잠시만요. 아리가 이거 많이 위험한데 진이가? 아리도 터졌어요. 이러면 T1 e스포츠 아카데미 역전각 나왔습니다. 와 아니 T1 e스포츠 아카데미가 골드 차이도 아직 좀 나고 해야 될게 많긴 하거든요 아직.
근데 한타에서 지금 몇 번 연속 이긴 거예요, 교전에서. 그래서 이제 라이엇 기준 너네 안 불리해. 타워 현상금 사라졌죠. 너네 안 불리하단 거죠, 티엇. 그리고 아펠리오스가 이전 교전에서 전멸이 빠진 게 아니다 보니까 아펠밀리오의 밸류가 충분히 나올 만한 타이밍이어서 KT 이제는 KT가 전술적으로 잘 싸우는 그런 교전 전술이 필요합니다. 상대를 쌈싸먹는, 원래는 그냥 5대5 한타에도 됐거든요, 성장 차이가 좀 났어서. 근데 이제는 그냥 정면 5대5 한타는 좀 힘들어요, KT가. 아펠리우스 3코어, 제이스 3코어, 제이스 그리고 AD 메자이 5만까지 나와있었다 보니까 파워그래프가 좀 많이 올라와있는 상황이죠. 이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챌린저스는 5대5다. 챌린저스가 지금 현재 이제 WDG에 들어오기 전에도 챌린저스는 5대5다라는 명언이 쭉 이어졌었거든요. 5대5에요 여러분, 5대5. 그래서 KT는 지금 드래곤 2스택을 쌓아놨는데 다음 드래곤 스택을 먹어도 좀 불만이 상황이어서 KT가 다음 바론 타이밍 25초, 23초 뒤에 나오는 바론 타이밍에 승부수를 둘 것 같거든요. 그 타이밍에 티어는 입 벌리고 받아먹으면 되는데 KT는 쌈싸먹을 각을 만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잠시만요. 하이프 정화 반응했고요. 그리고 미카엘까지. 오, 하이프 정화 미카엘 빠졌어요. 그리고 마우카이는 전멸. 바이가 옆에 숨어있는데 찾아냈고 KT도 정면 한타하기에 무섭거든요. 그래서 혹시, 잠시만 이거 혹시 백도어 각보나요? 탑라인 관리 하면서 티어1에게 좀 압박을 주겠다는 거죠. 여차하면 게임 끝낼 수도 있다, 저 병 넘어가면서. 그래서 티어 KT가 이거는 좀 좋은 선택 같은데, 아니 제이스 데미지가 미쳤는데요. 역시 AD 메자이, AD 메자이인데 스택이 안 깎인다? 사기 아니야? 5만 지금 좀 사기급 성능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아픈데요? 하이프가 메이킹을 해줘야 되거든요, 대치 상황. 안 되겠다, 몰래 바론 하자. 잠시만, 눈치 못 채고 있어요. 아 근데 바이, 아무래도 바이가 솔로 바론 하기에는 바이가 뭐 마스터의 트링담이 이런 챔피언도 아니고 무리가 있죠. 그래서 밀어넣고 바론 가자. 이거는 좋은 선택 같거든요, KT. 이거는 좋은 선택 같거든요. 그리고 마오카이가 전멸이 없다보니 이거 혼신의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혼신의 연기, KT 혼신의 연기. 아 얘네 좀 이상한데. 아 근데 이 둘이서 바론 데미지가 좀 부족해요. 호출! 바론 안 된다. 아 바론 안 됐어요. 아 데미지가 좀 확실히 부족했죠. 그러면 대전의 맛을 한번 체크도 했고요. 이러면 KT가 턴을 쓴 건데요. 이거 턴을 썼습니다. 그래도 레벨 상황을 좀 보고 있는데 일단 KT가 탑 정글 쪽에서 2레벨씩 앞서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전할 때 그 힘이 좀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티어는 어차피 핵심 챔피언들이 제이스, 아펠리우스, 밀리오다 보니까 탑 정글 뭐 레벨 차이 조금 나는 거 크게 상관없다. 그래서 KT가 승부수! 악셀 밟습니다, KT. 근데 브레이크 잠깐 브레이크. 대장내 마서 없는 타이밍에 승부 보고 싶은 거거든요, KT. 승부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아 약간 티원 입장에서 아 얘네 억지 부리는데 너네 되냐? 자신 있어? 하는 거죠. 그냥 여유 있게 라인 관리하면서. 실제로 지금 미드 라인도 박히고 있고요. KT 어떡할 건가요, KT? KT 약간 지금 우왕좌왕 하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그래서 탑 쪽으로? 뭐 근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탑 억제기 못 깰 거면 시작도 안 했어요, KT는!
루시안 아트씨? 루시안 아트씨? 그리고 대장의 마수? 좀 잘 묶인 것 같은데요? 지니가 그러면서 앞에 스매시가 근데 슬로우 걸려서 딜을 못 넣고 있어요. 스매시도 아 결국에 KT 승부수가 이게 이렇게 끝나네. KT가 3세트 넥서스 깨면서 GG. 이게 이렇게 끝나네요. 아니 아 티원이 한타를 너무 못했다. 맞는 것 같아요. 마지막 타이밍에 한타를 좀 많이 못한 것 같은데요, 티원이? 네, 곧 있으면 이제 뭐 10분 뒤면 LCK 시작하니까 하이라이트 좀 빠르게 보면은 일단 경기 초중반 장군 멍군 하는 과정에서 KT가 득점을 꽤 크게 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KT가 득점을 꽤 크게 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아, 이 장면에서 아 T1 입장에서는 이 실수가 아 T1이 이득을 크게 봤었는데 여기 잘리고 나서 스노볼이 좀 세게 굴러갔어요. T1 입장에서는 이거 죽고 어떤 스노볼 굴러갔냐면 미드 라인손에 플러스 채굴 그리고 바텀 라인 관리 안되죠. 그리고 탑 라인 관리 안되죠. 그리고 탑 밀려서 시야 장악당하죠. 전령까지 나가요. 타워까지 나가요. 손해를 이만저만 본 게 아닙니다. T1 이 타이밍인데. 그래서 KT가 이 타이밍부터는 라인 관리나 뭐 운영에서 조금씩 앞서 나가는 장면을 많이 보여주다가 KT가 시종일관 유리한 게임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런 한타 단계에서도 KT가 상대를 빨아들이면서 그리고 빨려들어온 아트록스를 한 방에 터뜨리면서 지니의 아리가 엄청 활약하는 한타를 했죠. 여기서 훈령지휘주 몇 번 썼는지 한번 볼까요? 훈령지휘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트리플 킬 다섯 번, 여섯 번. 와, 훈령지휘주 여섯 번 쓰면서 진짜 지니의 아리가 미친 활약했습니다. 저거 스택 하나 더 찬 거 아닌가? 7번 쓴 거 아닌가? 하여튼 한타 단계에선 6번 쓰면서 지니의 아리가 일단 POG에 대한 얘기를 빨리 하자면 그래도 POG는 지니의 아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KT 입장에서도 이 게임 다 잡았다. 제가 중간에 9대1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KT가 게임을 끝내려던 과정에서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보죠. 이런 상황에서 끝내봐 제이스 10초 앞에 10초 그래서 타워를 쳐야 되는데 여기서 막 마오카이가 몸으로 비비고 본대 나오고 아트록스가 뒤에 순간이동 오고 하다보니까 손해를 꽤 많이 봐서 현상금을 많이 줘요. 그래서 현상금을 많이 주다보니까 KT 입장에서도 이거 좀 이상한데 싶은 상황이 발생을 했고 여기서 T1의 승부수가 바론 쪽에서 적중하면서 바론도 먹고 넥서스도 안 깨지고 그리고 교전에서 조금 손해보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KT가 끝내러 오는 걸 T1이 잡아먹으면서 이득을 쭉 또 엄청 땡겼거든요. 그래서 5대5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T1이 진짜 교전에서는 침착한 상황을 좀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5대5다 KT도 이제는 코인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KT가 좀 몰아붙이는 과정에서 여기서도 KT가 실점하는 장면이 나왔죠. 바텀 압박하다가 아트록스 디텔 그리고 아펠리오스가 앞에서 잘 때려놓고 KT의 조합이 또 단점이 팔이 짧다 보니까 이런 공성하는 타이밍 때 타워를 치기가 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T1의 조합은 어찌됐든 밸류가 좋고 후반 힘이 센 조합이어서 그런 부분에서 밸류의 힘을 보여주는 그런 한타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투닥투닥하고 KT가 여기까지 좀 우왕좌왕하거든요. 미드 라인도 손해보고 근데 갑자기 KT가 탑 쪽으로 가더니 여기서 하이프가 앞대시하면서 아트록스를 한번 밀어냅니다.
한번 밀어내는데 아트록스가 거의 전장에 이탈이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좀 지켜봐야 될 게 지니가 묶이고 초시계로 한번 빨아들이고 월광 파워가 빗나가고 캐스팅이 저 앞쪽에서 우디를 저 슬로우 걸면서 상대의 아펠리우스 딜각이 안 나오게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하이프가 여기서 카이팅하는 상황이 나오고 아펠리우스가 여기서 슬로우 걸려서 데미지를 못 넣어요. 그리고 아트록스는 빨려 아트록스도 여기서 빨려 들어가서 죽고 제이스도 정지 명령 걸려서 죽고 그래서 KT는 티어는 여기서 좀 천천히 아트록스 피도 채우고 오고 억제기 이미 나가고 이미 게임 이렇게 된 거 조금 더 천천히 해보는 게 어땠을까. 그리고 아리가 존야의 모래시계가 있는 게 체크가 잘 안 됐던 것 같죠. 그것 때문에 한타 구도가 이렇게 좀 망가진 것 같다. 그리고 지니가 진짜 어그로 핑퐁 한타 교전 다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넥서스 파괴되고 KT가 승과 패를 맞췄어요. 3승 3패 중위권으로 도약할 만한 그런 승점을 기분 좋게 가져왔고 T1은 아 이번 경기 잡으면서 연승을 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아쉽게 1승 5패로 마무리가 되면서 다시 한번 하위권의 늪에 빠지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 세트 POG는 저는 고민 없이 지니 선수 저희끼리 뭐 아 이거 코스트링도 POG 정식 POG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뭐 그런 건 나중에 뭐 생기면 좋을 것 같고 POG 저희만의 POG 저만의 POG는 진니 선수 진니 선수가 아카데미에서 올라와서 진짜 좋은 경기력으로 KT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딜량 그래프 잠깐 보여드리면 마지막 경기 이건 두 번째 경기였고 마지막 경기 딜량 그래프는 진니가 아리로 천장을 뚫을 뻔했죠. 그리고 하이프의 루시안도 좋은 역할을 보여주면서 데미지 그래프 이상적인 딜러진들의 그 그래프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제이스가 약간 좀 아쉬운 활약이 나온 그리고 아트록스도 살짝 아쉬운 활약이 나오면서 T1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경기가 나왔는데 그래도 T1도 불리한 상황에서 좀 좋은 약간 끈질긴 그런 경기를 보여주면서 다음 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또 들게 만들었어요. 어찌됐든 티어니 스포츠 아카데미를 응원하신 팬분들도 끝까지 응원 부탁드리고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KT와 티어의 경기가 마무리됐고요. 알차죠? 알찬 경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다 보시고 좀 있으면 저녁 드시면서 LCK 또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또 재밌었나 모르겠네요. 중계가 뭐 사운드나 그런 건 괜찮은지 모르겠고 오늘 또 매니저도 구해서 채팅창 관리도 했는데 불편한 점 없이 잘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또 린다랑의 단독 코스트리밍 중계가 있고 다음 주부터는 또 이제 추석 주로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미리 좀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이번 한 주 또 잘 마무리하고 주말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CK도 재밌게 보세요. 추석 말고 설날 잘 보내시고 미리 잘 보내시고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중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챌린저스 CL 채널에서 감사합니다.